자, 그래서 리더스뱅크 첫 번째 유닛 리뷰 테스트 복습 확인 시험입니다. 먼저 1번, 2번은 어휘 시험인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쉬, 여기 보니까 뭐 1, 2, 3, 4 전부 다 동사의 과거형이 있는 거니까. 오케이. 뭔가 동사의 과거형을 넣으라. 누가, 쉬가 뭐 했단 얘기입니다. 누구를, the thief를, as around 30 with dark hair and a beard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measure는 측정하다 이런 뜻이죠. 측정하다 또는 뭐 값을 매기다 이런 뜻입니다. 측정하다, 뭔가 어떤 측정 장치 같은 거, 그게 이제 실제로 어떤 물리적으로 키를 재는 것도 measure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평가하다라는 뜻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measure의 기본 뜻은 측정하다인데, 어떤 단어의 뜻이 딱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했죠. 그러니까 measure의 뜻이 측정하다니까, 뭐 평가하다 이런 뜻이 퍼질 수 있는 거고요. describe, 묘사하다죠. 그 다음에 protect는 뭐 보호하다라는 뜻이고요. 보호하다. 그 다음에 challenge는 뭐 도전하다 이런 뜻이죠. 도전하다. 그러면 뭐이 뜻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구조가 뭐냐? Describe A as B라는 구조입니다. Describe A as B 하면 A를 B로 묘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녀가 묘사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The thief, 도둑을. 뭐로? 여기 around 30의 뜻은 뭐겠어요? 대략 30세 맘에. 대략 30세. 뭐를 가진 30세. 그러니까 뭐30 뒤에는 person이라는 말이 생략된 거예요.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30살 먹은 뭐 강아지겠습니까? 뭐 아니 고양이겠습니까? thief인데. 그러니까 she described the thief as around 30 person. 됐습니까? 그러니까 aged 30, 정확하게 하면 aged 30 말입니다. 30, 대략 30세쯤 되는 사람인데 어떤 검은 머리란 말이죠. 그리고 뭐가 있는? 수염이 나 있는, 됐습니까? 수염이 있는 검은 머리에 30대쯤으로 그녀가 뭐 했다? 묘사했다. 몽타주 그려보라 그랬더니, 아, 나이는 한 30살쯤 된그 도둑이 한 30살쯤 된것 같고, 머리는 뭐 검은색, 뭐 어두운 색깔이었고, 뭐 수염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Skateboarding is a favorite mode of many teenagers in America. 이렇게 하고 있죠. 스케이트보드 타는 것이겠죠. 얘는 어쩔 수 없이 여기에 is가 있다는 얘기는 안 만져봤자 is이고, 명사의 역할을 시키는 ing니까 현재 문사 말고 동명사겠죠. 스케이트보드 타기죠. 스케이트보드 타기는 가장 좋아하는 뭐다? 패스트 타임, 뭐다? 하비하고 같은 말이죠. 취미 활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의, 많은 10대들의, 어느 나라, 미국, 아메리카의 많은 10대들의 가장 좋아하는 하비, 패스트 타임이다. 팩터는 요소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퀄리티는 뭐 어떤 특질, 뭐 아니면 품질, 뭐 질, 뭐 이런 뜻이라 했어요. 그 다음에 에피타이트는 뭐였습니까? 에피타이트는 식욕이었죠, 식욕. 가장 좋아하는 식욕 아니고, 에피타이트는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에피타이트 비슷한 단어들. 다시 한번더꼭 정리를 해야 될것 같네요. 어디 갔노? 오케이. 그래서 A 지 맘대로 맡겨. 에피타이트는 식욕이었고요. 그 다음에 애티튜드 여기 있습니다. 애티튜드. 애티튜드는 소질, 적성이었습니다. 애티튜드, 소질, 적성. 에피타이트, 애프티튜드, 소질, 적성, 탤런트하고 같은 뜻이었고요. 그다음에 FT가 들어가는 건또 뭐가 있을까? FT, 애프티튜드, 애프티튜드 뭐 이거 말고, 그다음에 엘티튜드라는 얘기도 했었죠. 뭐 애티튜드도 했었네요. 애티튜드, 애티튜드는 태도였고요. 애티튜드, 태도. 엘티튜드 헷갈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엘티튜드 이거는 뭐그 높이라 했습니다. 높이, 해발 고도. 엘티튜드 해발 고도. altitude. 그 다음에 엡티튜드 소질, 적성. 그 다음에 엡티타이트 뭐 식욕 뭐 이런 것들 구분해서 잘 알아두시라. 헷갈리기 쉬운 단어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영영풀이네요. 3, 4, 5는. 오케이. 그래서 a ceremony that takes place after someone dies 하고 있으니까 답은 funeral이겠죠. 그래서 death은 이거 하는 뜻이겠죠. ceremony는 어떤 행사, 의식, 뭐 이벤트하고 비슷한 뜻입니다. An event, a ceremony. 뭐 우리 뭐 축구 선수들이 골 넣고 나서 하는 걸골 세레머니라 그러죠. 어떤 의식적인 뭐 리추얼한 이런 것들. 그다음에 관계대명사 되시고요. 선행사가 안만 길어봤자 is이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takes place. 뭐 같은 말은 happens죠. 또 수동태로 같은 말 하면 뭐또 다른 같은 말은 is held 해도 되겠죠. 열리는, 개최되는, hold가 잡다란 뜻도 있지만 행사를 개최하다란 뜻도 있는데 이렇게 수동태라면 개최되는, 열리는, 벌어지는, 발생하는. 오케이. 언제? After someone dies. 누군가가 죽고 나서 takes place 하는 세레머니를 보곤 장례식 funeral이라고 하죠. 아, ritual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나왔네요. ritual. ritual도 여러분들이 고1로서 꼭 알아두셔야 할 단어입니다. ritual이 ceremony하고 같은 말입니다. ritual, ceremony 같은 말. 그래서 뭐 ritual process 이런 표현, ritual만 익히는 것보다는 ritual process라는 말로 익히는 게 ritual을, 그러니까 ritual만 외우면 되게 안 외워져요. Ritual process, process가 어떤 절차란 뜻이니까 Ritual process 하면은 뭐늘 하는 어떤 과정 이런 걸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Ritual은 습관적으로 하는 Ritual ceremony 하고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Ritual도 알아도 안 그래도 Ritual도 얘기할까 했더니 Ritual이 나오고 있네요. Ritual도 중요한 단어고요.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는 어떤 오락거리죠. 즐길거리, 뭐 무비라든지 뭐 아니면 뭐 어떤 뮤직 같은 것들 대중음악 이런 것들을 엔터테인먼트라고. 이벤트는 행사, 세레머니, 뭔가 뭐 리추얼, 이벤트, 세레머니 비슷한 단어들이 몇개 보이네요. 그다음에 pour a liquid out of its container by mistake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pour 위에 3번 같은 경우에는 a ceremony가 주인공이니까 품사가 명사인 걸 고르고 있는 거고요. 4번 같은 경우에 pour니까 동사를 고르는 거죠. 동사. 다 동사입니다. 그쵸? liquid 다음에 액체죠. 액체. 그럼 고체라는 단어는 알아두셔야 되겠죠. 고체는 solid죠. solid. 뭐 기체는 gas고요. 오케이. 그래서 pour 하면 붓다, 쏟아 붓다, 퍼붓다 이런 뜻이죠. 뭐 pouring rain 이러면 퍼붓는 비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pouring rain, 퍼붓는 비. 붓는 겁니다. 액체를. out of its container. 컨테이너는 통을 얘기하죠. 통 바깥으로 이 말이죠. contain이 포함하다라는 동사입니다. contain, 포함하다, 가지고 있다. 근데 거기에다 er 붙여서 어떤 기구가 되었습니다. 도구가 되었습니다. 통 밖으로, by mistake의 뜻은 실수로란 뜻이죠. 실수로. 그러니까 어떤 liquid를 by mistake로 원래 담겨있던 통 바깥으로 쏟는 것은 spill, 쏟는 거죠. 밴드는 굽히다고요. 구부리다. 뭐 밴드 band는 뭐 그거죠. 뭐 이거는 뭐 어떤 뭐 데일 밴드 할때 그런 밴드라든지 아니면 어떤 묶음 아니면 뭐 악단 뭐 사람들 모여서 조직한 악단 이런 거 있죠. 무슨 무슨 밴드 윤도현 밴드 뭐 이런 거. 플로우는 흐르다고요. 그다음에 수는 고소하다였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 영영풀이의 시작은 expected로 시작합니다. expected의 뜻이 기대되는 이란 뜻이죠. 기대되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여기에 있는 것은 다 뭐라 해야 된다. 전부 다 형용사라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시로 시작, 어떤 시가 주인공이니까. expected, 기대된답니다. to become something, 뭔가가 될 것을, 뭔가가 될 거로 기대된대요. 뭔가 될것 같아, 남친이 될것 같아, 여친이 될것 같아, 뭐 이런 거. or to be in a certain state, 또는 뭐할 것으로서, 그러니까 expected한테 걸리는 겁니다. expected to become, expected to be, 뭐 to become도 똑같죠. be나
to be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expected to be or to be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to be 할 것으로 기대되는 거, 뭔가가 될 것으로 기대되거나 또는 to be in a certain state. 자, certain 중요한 단어인데요. 지금 certain이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전에 그런 얘기 한적 있, certain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용사는 원래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고요. 하나는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있다 했죠. 명사 수식하는 역할을 형용사가 하기도 하고, 또는 비동 대표적인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와서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와서 동사의 덩어리가 된다. 동사 그러니까 어떤 앞에 비동사 오면 어떻다 되는 거 그거 얘기하는 동사가 되는 거. 이거는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요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걸 한정적 용법이라고 하신다 했어요. 한정적 용법으로 사용된 형용사. 그다음에 예를 보고는 국어 문법에서 이런 걸 보고 다 뭐뭐 한다를 보고 서술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라고 합니다.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한정적으로 쓰일 수도 있고 동사의 덩어리가 되는 서술적으로 쓰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어떤 형용사는 한정적으로 쓰일 때의 형용사의 의미하고 서술적으로 사용될 때 형용사의 의미가 달라지고, 그 대표적인 게 certain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I'm certain이라는 표현은 알아요. I'm certain은 뭐로 바꿔 쓸수 있었냐면 I'm sure하고 같은 뜻이죠. 난 확신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사용된 certain은 서술적으로 사용된 거고요. 그때 certain의 뜻은 어떤 확신하는 이란 뜻입니다. 확신하는. 분명한, 확신하는. 근데 certain이 이렇게 지금은 certain state가 상태란 뜻입니다. 상태. 그러니까 지금은 G certain은 명사를 꾸며주고 있고요. certain이 명사를 꾸며줄 때 certain의 뜻은 특정한이란 뜻입니다. 특정한.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정한이라는 어휘 얼마 전에 만나본 적 있는데요. P로 시작하는 뭐였습니까? particular였죠. particular. 그래서 certain이 명사를 꾸며줄 때는 particular state, 특정한 상태. 그래서 to be in a certain state의 뜻은 어떤 특정한 상태가 되는 것이란 뜻입니다. 특정한 상태, 어떤 특정한 상태가 되는 것으로 expected, 뭐 되는, 기대되는. 그러니까 쉽게 풀어야 하면 뭔가 될것 같은, 뭔가 될 거로 기대되는 이 말입니다. 뭔가가 이게 전부 다 뭔가가 될것 같지, 뭔가 될것 같아, 뭐될것 같아, 뭐 변호사가 될것 같아, 뭐 훌륭한 사람이 될것 같아, 포텐셜이죠. 그러니까 잠재적인, 잠재력이 있는 포텐셜. 됐습니까? 뭔가 될것 같아. 그래서 쟤내 남친 될것 같아. 포텐셜 보이프렌드죠.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뭐 보면 뭐 포텐 터진다 이런 얘기 있죠. 포텐 터진다. 쟤뭐 이번에 뭐 쇼미더머니 뭐 계속 못하다가 미란이가 잘 못하다가 나중에 포텐 터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잠재력이 터졌다 이런 얘기죠. 포텐셜, 잠재적인. 플레인은, 플레인이 우리가 유포미즘 할때 썼는데요. 뭐 대신 쓰는 거였냐면 어글리 대신에 쓸수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어글리하고 같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플레인 자체의 뜻은 평범한, 수수한, 단순한. 여러분들이 플레인을 마트에서 가끔씩 만났는데 플레인 요거트 이런 단어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요거트를 플레인 요거트라고 그러죠. 뭐 딸기 들어가고 뭐 포도 들어가고 이랬는데 플레인 요거트라고는 안할 거예요. 그다음에 fictional의 반대말은 non-fictional이었죠? non-fictional은 based on real story였죠. real story. 그래서 꾸며내지 않은 이 non-fictional이었고요. fictional은 꾸며낸, 지어낸, 가상의 라는 뜻이죠. 꾸며낸, 지어낸. 소설 같은 거 이런 건 픽셔널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일기라든지 뭐 수필 이런 거 있죠. 수필집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수필집 이런 것들은 넌 픽셔널이죠. 실제 있었던 일들을 쓰는 거. 에세이라 하죠. 에세이, 수필. 에세이는 넌 픽셔널, 노블 같은 소설은 픽셔널이고요. 아웃고잉의 반대말은 만나본 적 있죠. 아웃고잉의 반대말은 샤이였죠. 샤이한 사람은 아웃고잉한 사람을 만나서 서로 뭘 맞춘다? 밸런스를 맞춘다 이런 표현도 만나본 적이 있었고요. 상호 보완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됐죠. 밸런스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거를 상대방으로부터 얻게 된다 이런 거. 뭐 for a shy person 뭐 이런 표현이었나요? for a shy person 뭐 is likely to 뭐 meet 이었나요? 만날 것 같다 뭐 이런 표현 있었습니다.
아웃고잉한 사람을. 자, 그 다음에 6번은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것은, 자, 이거는 그래머죠, 그래머. 문법에 할때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답만 푸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여기를 쓱 쳐다본 다음에 모두 해봐야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일단 답은 without이죠. Without computers, the world would be a hard place to live in 하고 있죠. to 부정사의 형용사적용법으로서 place, 자, 장소라는 말을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적용법입니다. in이 왜 있어야 하냐면 live a place예요, live in a place예요, live in a place죠. to 부정사의 형용사적용법을 여러분들 저랑 수업할 때 오케이, 제발 뭐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 한 적이 있었냐면 제발 뭐라 그랬더라 이때? 뭐라 그랬는데 뭔 어떤 방아쇠가 있었는데 그래서 leave a place다 leave in a place다 leave in a place 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요거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without water죠. without water so the entire human race would become extinct. 오, 뭐 여기 여러분들 고1 때 만날 단어들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네요. 뭐 이런 것들. Okay, without water, the entire human race would become extinct. 자, 근데 여러분들 앞에 without water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의 뜻은 여러분들이 뭐할수 있어야 되냐면 추측을 할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without water가 일단 이거 문법은 뭡니까? 이거 문법 할때 썼는데 이거 뭐였습니까? without 명사를 사용해서 아주 긴걸 짧게 할수 있다고 했었고요. 이게 뭐였습니까? 바로 가정법이었죠, 가정법. 기억나십니까? 내가 여기를 쳐다보라고 한 이유가, 아, 여기를 쳐다보라고 했죠. 여기를 쳐다보라고 한 이유가, 가정법은, 엄마야? 너 저리 가. 가정법은, 너도 저리 가야 되겠네. 가정법은, 가정법 과거도 있고, 가정법 과거 완료도 있었죠. 그럼 여기 쳐다보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겠다. 가정법 과거인 거죠, 가정법 과거. 그래서 지금 여기에 어떻게 해석하기로 우리가 약속했었냐? 언제 뭐가 없다면, 현재 컴퓨터가 없다면 이란 뜻이었습니다. 현재 컴퓨터 있어 없어? 있잖아. 근데 현재 컴퓨터가 없다면이라고 하니까 현재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는 가정법 과거죠. 과거의 사실이 아니었던 거를 얘기하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아니라. 그러니까 얘를 뭐로 바꿔 쓸수 있겠죠? 그런 거 배웠죠? 컴퓨터가 없었다면, 아니 참 없다면, 현재 없다면 세상이 어떨 텐데 더 힘든, 여기에 힘든이란 뜻입니다. 더 힘든, 비교급이니까 더 힘든 장소가 될 텐데 뭐 하기에? 살기에. 컴퓨터 없으면 이 세상은 살기 더 힘든 to live in 하기에 hard한 place가 would be 될 텐데 점점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요즘은 좀 바뀌죠. 요새 뭐 컴퓨터 없이 잘 살잖아. Without smartphones 이러겠죠, 여러분들은. Without smartphone, the world would be a hard place to live in. 다음, without water가 물이 없다면이죠. 그렇죠? 물이 없다면, 그러면 여기에 얘 쳐다보고 언제 없다면이란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언제 없다면 이거 생긴 게 would 뒤에 동사 원형이니까 얘도 가정법 과거죠. 그러니까 물이 현재 없다면, 현재 컴퓨터가 없다면, 현재 물이 없다면이라는 둘다 가정법 과거입니다. 그러면 the entire human race would extinct 하고 있습니다. 그럼 extinct부터 추측해 볼까? extinct의 뜻이 뭘것 같아요? 이런 뜻이죠. 멸종된. 됐습니까? 그러면 entire도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entire의 뜻은 뭐 all의 뜻입니다. all. all이나 whole. 전체란 뜻이죠. 전체. entirely라는 말할 때, 여러분들 entirely 이런 말뭐 수업할 때 얘기했던 건데요. 전체. 그다음에 여기 race가 여러분들 뭐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race가 달리기 시합이라고만 생각했겠지만 race가 무슨 뜻도 있냐면 종이란 뜻이 있어. 종. 그러니까 human race, entire human race가 전 인류라고 하면 되겠네. 전 인류, entire human race. 전 인류가 would become extinct. 뭐할 텐데 멸종될 텐데 물 없으면 전 인류가 뭐 인류만 멸종되겠어요? Entire animal and plant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모든 동식물,
뭐 아니 뭐 entire living things 하면 되겠네. 모든 생명체들이 without water, the entire living things would become extinct. 됐습니까? 자, 그러면 예, 뭐로 바꿔 쓸수 있다 그랬더라. 자, 이거를 설명할 때, 이 부분 설명할 때, 이 가정법만 얘기한 게 아니고, 뭘 하나 더 얘기했었어요. 가정법만 얘기한 게 아니고, 아, 여기에 이거 있잖아. 이거 있으니까 이것도 할수 있네. 라고 얘기했었는데요. 그게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without computers가, 이게 가정법 과거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첫 번째 버전, if it were not for computers 였죠. If it were not for computers, the world would be a hard place to live in 이었고요. 그 다음에 밑에 것도 마찬가지. If it were not for water, the entire human race would become extinct.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거. 가정법, 과거도 바꿔 쓸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어서? 얘가 있어가지고 모두 할수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모두 할수 있었더라. 부정어네, 그쵸? 맞습니까? 그래서 뭔 짓을 할수 있었더라.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Were it not for computers, 얘도 뭐? Were it not for water 이런 걸로 바꿔 쓸수 있다라는 거 혹시 기억나셨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without 명사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될수 있는데 둘 중에 내가 가정법 과거라는 거뭘 보고 알았어? 여기에 would have been, would have become 이런 게 왔으면 would have pp, would have pp 왔으면 가정법 과거 완료였을 거야. 근데 would 뒤에 동사 원형이니까 이거 가정법이네. 가정법 과거네. 현재 컴퓨터 가 있는데 없다면 세상은 살기 힘든 장소가 될 텐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it 뒤에 자 선생님 it 뒤에 was 아닙니까? 가정법 과거는 그렇지가 않죠. was 쓸 자리에도 were를 쓴다라는 게 원칙이었죠. 그리고 얘를 도치시킬 수가 있다. were it not for computers 이런 식으로 도치시킬 수 도치 부정어의 도치까지도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부정어의 도치는 여러분들 학교 시험, 뭐 중간기말고사에 서술형 문제로 분명히 나올 거예요. 됐습니까? 특히 얘를 가지고, without 가지고 도치한 것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되게 반가운 친구 하나 보이네요. 그 외의 것도 설명할 건데. 자, besides가 뭐하고 같은 뜻이라고 했었더라? 이거랑 간단한 거 기억나십니까? besides가 무슨 뜻이다? 게다가였죠. moreover죠. moreover. 이건 뭐 띄어 쓴 것처럼 보이는데 붙였어야 되나? moreover. 게다가란 뜻이었고요. 뭐 그러면 게다가니까 이게 뭐 in addition, additionally 이런 것들. moreover, besides. 이건 접속 부사란 얘기할 때 however하고 같은 거할때 있었습니다. however는 서로 상반되는 걸 접속시켜주는 접속 부사. besides는 아 맞다 이거 깜빡하고 얘기 안 했다 이것도 얘기해야지 할때 쓰는 덧붙일 때 쓰는 besides였고 그 다음에 besides는 내가 왜 자꾸 얘기하냐면 beside는 전치사로서 무슨 뜻이었다? 뭐뭐 옆에 란 뜻입니다. 얘는 뭐뭐 옆에인데 besides는 게다가 라는 접속 부사라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잘 붙여놨네. 자 for하고 against가 여러분 for가 물론 뭐 뭐뭐를 위하여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근데 for가 무슨 뜻도 있냐면 뭐뭐에 찬성하여란 뜻도 있습니다. 뭐뭐에 찬성하여란 뜻도 있고 그러면 against는 뭐뭐에 반대하여란 뜻도 있습니다. 뭐뭐에 반대하여 뭐뭐에 찬성하여. 그래서 뭐 이제 우리 뭐 투표합시다. 뭐두명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각자 자신의 의견을 막 얘기해. 그럼 나는 A라는 사람 말에는 동의하고 B라는 사람 말에는 동의하지 않으면 I'm for A, I'm against B 이렇게 됩니다. 나는 A한테 찬성하고 난 B한테 반대해. I'm for A, I'm against B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for가 뭐 뭐뭐를 위하여로만 알고 있으면 나중에 뭐
긴 글을 읽다가 I'm for you 이랬어. I'm for you 뭐 뭐라고 하는데 I'm for you 이래서 난 너를 위한다고? 뭔 소리지? 난네 말에 찬성한다 이 뜻입니다. I'm for you, I'm against you. 난 너한테 반댈세. I'm against you. 자, 그 다음에 6번부터 계속해서 문법 문제네요. 관로 안에서 어법에 맞는 것을 골라라. 그러면 she always tries her best to avoid more mistakes 하고 있는데요. 누가 다냐면 she가 tries 한대는 여기까지 가면 되겠다. 그녀가 항상 최선을 다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to 뒤에 동사 원형이니까 네 가지 뜻 중에서 avoid의 뜻이 피하단데 다짜 떼버리고 피하기 위하여겠죠. 그녀가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피하기 위하여. 의도를 나타내는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to avoid를 붙였어요. 그녀가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to avoid 하기 위해서. 그러면 7번 문제는 문법이 딱 보고 여러분들이 딱 보고 나서 어떤 문제 문법 문제가 나오면 이제 이 문법의 주소가 뭔지를 찾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문법 문제의 주소는 바로 뭡니까? avoid는 누구처럼 enjoy처럼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걸 알고 있냐라고 묻는 문제죠, 이거. avoid는 avoid doing만을 목적으로 가진다 했습니다. want는 to do, enjoy는 doing, 뭐, like는 to do doing, 뭐 이런 얘기 한적 있죠. 그녀가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뭐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실수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한다. 뭐 요거는 구인데요, 그렇죠? 투부정사 구죠. 얘는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사구일 거예요, 부사구. 근데 요 부분만 떼서 보면 얘는 명사구죠, 명사구. 동명사 군대 어보이드의 목적어를 하고 있는 명사구죠. 동명사 구고요. 예, 그래서 7번 문제는 어보이드가 목적어로 뭐를 가지는지를 알고 있는지 묻는 거고요. 그 다음에 a few players on our team. yellow 뭐 gets yellow cards in almost every game. 그렇죠? 아, 골치 아프겠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암만 길어봤자 뭐니까 데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 팀에 있는 몇몇 선수들이라고 하고 있죠. 우리 팀에 있는 몇몇 선수들. 그러면 선생님이 전에 얘기했잖아. 동사가 뭐가 맞겠냐라는 거 제일 많이 나온다고요. 동사가 어떤, 이거 전부 다 7, 8, 9, 10 전부 다 동사가 뭐가 맞겠냐 묻는 거네요, 이거. 됐습니까? 7번은 목적으로서의 동사 형태가 뭐가 좋겠냐. avoid 때문에, avoid의 식성이 고기만 좋아하느냐, 생선만 좋아하느냐, to도만 좋아하냐, doing만 좋아하냐, 아니면 like처럼 뭐가 와도 상관없냐. 이거 물어본 거고요. 그러면 얘는 지금 이 8번 문법의 제목은 뭡니까? 수의 일치죠, 수의 일치. 그래서 they get이죠, they get. 그래서 우리 팀에 있는 몇몇 선수들은 걔들은 뭐 한다? 거의 모든 시합에서 경고장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In almost every game에서 거의 매번 경기 때마다 yellow 카드를 get 한다. They get yellow cards죠. 수의 일치 가지고 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9번 The main characteristic of tall tales more that 뭐안 되실까? They are based on the lives of folk heroes 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암만 길어봤자 이번엔 it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it is 할줄 아니 물어봤네요. 그래서 톨테일의 과장이 심한 미국 이야기죠. 미국 전래동화. 과장이 톨테일들의 주된 특성이죠. 톨테일들이 가진 주된 특성. 암만 길어봤자 그것은 that은 뭐한 대시냐? 뭐 완벽한 문장이죠. 완벽한 문. They are based on the lives of folk heroes. 그것들이 뭐 하고 있다? 기초하고 있다. 얘는 lives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life의 복수형이기 때문에 lives라고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건 뭐 folk heroes 하면 뭐를 보고 folk heroes라 할수 있을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춘향전에 나오는 뭐 이도령 이런 거라 할까요? 좀 느낌은 다르긴 한데 하여튼 뭐 그러니까 전래동화 속에 나오는 뭐 어떤 주인공들을 얘기합니다. 포크 히어로즈들의 삶에 뭐 하고 있다? 기초하고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말은 포크 테일이 지금 이 문장 자체는 포크 테일이 픽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넌 픽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non-fiction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실제 있었던 일에 뭐하고 있다? 기초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체 뜻은 톨테일의 주된 특성은 데이는 톨테일즈 대신 왔습니다. 톨테일즈가 포크 히어로들의 실제 삶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것이다라는 문장이고요. It is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10번 문제 계속해서 9번도 똑같죠? 8번, 9번 다둘다 수의일치인데 하나는 데이고 하나는 잇이네요. 그 다음에 too short. The boy was always teased by his classmates. 그래서 tease 뭐하다? tease 괴롭히다 라는 뜻이죠. 괴롭히다. 그래서 bother 하고 같은 말입니다. bother. brother 아닙니다. bother. tease 괴롭히다. bother 괴롭히다. 근데 여기에 was teased 했으니까 수동태인 거죠. 항상 괴롭힘 당했었다라는 얘기죠. 그 남자애가 항상 괴롭힘, 따돌림, 티즈드 당했었다. By his classmates, 누구에 의해서? 그의 반 친구들에 의해서. 자, 그러면 이 문법 제목은 쉽습니다. 이 문법 제목은 뭡니까? 아주 게으른 놈이 나타났죠?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분사 구문이라고 하죠. 분사 구문. 됐습니까? 오케이. 분사 구문은 여러분들이 답은 being too short겠죠. being too short. The boy was always teased by his classmates. 그래서 그 남자아이가 항상 반 친구들한테 괴롭힘 당했었다. 그러면 분사 구문을 선생님이 수업할 때 분사 구문 자체는 뭐 게을러 터진 놈이 나와서 뭐 엄청나게 많이 생략된 거야라고 얘기했는데 분사 구문에서 중요한 건 여기에 뭐가 보이냐 이거였습니다. 당연히 뭐가 보입니까? because가 보이죠, because. 키가 작았기 때문에 반 친구들한테 괴롭힘 당했다라는 얘기 하니까 이 because를 왜 해보느냐? 이게 원래 문장은 뭐였다? because the boy 쳐다봤죠? was too short라는 원래 문장은 이거였죠. because the boy was too short, he was always teased by his classmates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날라가고 얘가 뭐가 되고 있다? 비잉이 되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는 뭐도 배웠냐 얘까지도 뭐할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too short the boy was always teased by his classmates 할 수도 있다 라는 걸 배웠었습니다. 맞습니까? 배웠죠? 분사구문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리더스뱅크 5회 2 뭔가 조사할 것들 먼저 여러분들 뭐야 클래스 카드에 5회 뭐야 또 말씀드려야 되나? 이제 리더스뱅크 들어갈 거니까 어디로 올려놨냐 하면은 여러분들 고1로 올려놨는데 여기에 리더스뱅크 5에 6에서 10이라는 거 있습니다. 이거 학습하세요. 94개 카드. 똥 먹는 동물 시작부터 멋지네. 그래서 고등학교 뭐 중학교 때까지는 의미 제시해서 뭐 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뭐 그렇게 하기엔 여러분들 힘드니까 단어 제시로 그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decrease. decrease 뭐 하답니까 이거? 뭐야 감소하다 했죠. 참 감소하다. decrease. It did not decrease in value. 그것은 가치가 감소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네요. It did not decrease in value. decrease. 그다음에 benefit from benefit from 뭐뭐로부터 뭐하다 이익을 취하다라는 뜻입니다. 뭐뭐로부터 이익을 취하다 benefit from benefit from profit from benefit from benefit from 그다음에 fuel fuel 연료죠 연료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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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more fuel is needed. 더 많은 연료가 필요했다 during the winter months. 뭐 동안 겨울 동안이 말이죠. 겨울에 연료가 더 필요하겠죠. More fuel is needed during winter months. 그 다음에 nurture nurtured, neutral. 그래서 뭔가를 기르는 겁니다.
뭔가를 기르다, 영양, 뭐 맛있는 거, 영양소 있는 걸 주면서 기르다라는 뜻입니다. Nurture. Nurture. 됐습니까? Nurture. 그 다음에 put A into action 하면 A를 작동시키다라는 뜻입니다. Put A into action. Put tilde into action. Put A into action. A를 작동시키다. A를 실행에 옮기다. 그 다음에 hazard. Hazard. Hazard는 뭐 골프 경기 같은 거 보면 뭐 해저드에 빠졌다 뭐 이런 얘기 가끔씩 들리는데요. 그래서 해저드는 어떤 좀 좋지 않은 거, 뭐 바이오 해저드 이러면 뭐 어떤 사람의 코픈 휴지 뭐 이런 게 바이오 해저드죠. 이렇게 위험 요소를 바이오 해저드, 생물학적 위험 요소 바이오 해저드 이렇게 얘기죠. These are believed. 이것들이 여겨졌다, 여겨진다. To be just a few of the potential. 뭐인 것으로서 몇 가지 잠재적인 위험 요소 of GM foods. 뭐에? 뭐 GM food가 뭡니까? GM food. Genetically modified food로서 유전자 조작 음식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여겨진다. 뭐인 것으로서 잠재적인 hazards로. 뭐의? 유전적으로 조작된 음식 식품들에 가지고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뭐 이 디즈가 뭐 대신 어떤 긴 글에서 떼온 거겠죠. 뭔가 안 좋은 게 있겠죠. 유전 조작된 음식들이 잠재적 위험 요소 potential hazard. 오케이. 그다음에 strength. strength. strength는 명사죠. strong의 명사형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강도, 뭐 힘 뭐 이런 뜻이었습니다. 여기다가 EN을 붙여서 strengthen 하면 동사가 된다 했습니다. 강화시키다, 강하게 만들다. strengthen, strength, strong. 그래서 I don't have the strength to lift this box.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strength가 없다. 뭐 할 힘 to lift this box. 이 상자를 lift 할 strength를 갖고 있지 못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crumpled. crumpled. crumpled 하면 뭐 이렇게 막 쭈그러진 걸 얘기합니다. crumpled. 쭈그러진, 찌그러진. crumpled. 그래서 wrinkled, 뭐 face wrinkled 하면서 앞에서 나온 적 있었죠. 뭐 여러분들 뭐 옷 같은 거 사러 갔을 때 뭐 wrinkle free다 뭐 이런 것들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wrinkle free 하면 주름이 잘 생기지 않는 이란 뜻의 뜻입니다. wrinkle, wrinkled, crumpled, 쭈그러진, 찌그러진. 그 다음에 circumstance. circumstance는 뭐 비슷한 말이 뭐 surrounding 이라든지 아니면 뭐 environment 이런 것도 비슷하게 쓰이고요. 어떤 환경, 분위기 뭐 이런 것들, 주변 뭐 이런 것들 얘기입니다. circumstance. 그래서 many times in our lives, 우리 삶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we are dropped, 우리가 또 떨어지고 찌그러지고. 자, 그 다음에 아 ground도 이제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될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이 ground가 여러분들 땅이란 뜻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 이제 grind란 단어가 있습니다. grind. grinder는 뭔가를 가는 도구를 grinder라고 그러죠. grind. 그러면 grinder가 뭔가를 가는 도구면 grind는 뭐 하다? 갈다겠죠. 갈다. 근데 grind가 3단 변신을 grind, ground, ground 이렇게 합니다. 저 단어를 하니까 애들이 좋네. 자, 그래서 지금 수동태로서 갈린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비동사 있으니까 우리가 떨어지고 쭈그러지고 그리고 갈린다, 뼈까지 갈린다. 뭐로? 뭐가 될 때까지? 먼지가 될 때까지. By the circumstances that come our way. 뭐에 의해서? 상황들에 의해서. 뭐 하는? 우리들이 앞길에 오는, 우리들의 앞길에 닥치는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겪게 된다. 상황에 주변 환경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라고 하는 예문입니다. circumstances. 그 다음에 invade. invade. 침략하다 라는 뜻이죠. 침략하다. 셔플 걸지 말까? 오케이. 그래서 species. species. 자, species는 뜻은 종이란 뜻인데요. 이 단어를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이거 단수 취급한다는 겁니다. 단수 취급한다는 거예요. 단수 취급. 알겠습니까? 이거 안만 길어봤자 it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did you know that people are the only species? 너는 알고 있었냐? 뭐? human race
is the only species. 인류가 유일한 종이라는 거. 뭐하는? Consider a 어떤이네요. 그래서 똥을 역겹다고 여기는 유일한 종이라는 거, species란 사실을 알고 있냐? 됐습니까? 인류만 똥을 더럽게 여긴대요. 다른 종들은 똥이 더럽다고 생각, disgusting하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문장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disgusting smell이네요. Disgusting. disgusting smell. ing형 형용사는 어떤 느낌이 들게 하는 이란 뜻이라 했습니다. disgusting smell. 그다음 rely on, Rely on. depend on이죠. rely on, depend on, 의지하다. 오케이, 그래서 some animals가 어떤 동물들은 실제적으로 rely on 뭐 한다, 의존한다, 누구한테, 똥한테 뭐 하는 것을, 생존하는 것을. 어떤 동물은 똥 없으면 못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some animals actually rely on poop to survive라는 문장이었고요. 오케이, 그래서 하시고요. 이거 뭐 제가 다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조사할 것들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dung beetle animals였고, Did you know that people are the only species that consider poop disgusting? 에서는 뭐 하는 대신이냐 물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consider는 왜 considers가 아니고 왜 consider의 형태, 동사의 형태가 왜이 형태야 되니? 됐습니까? 왜이 형태가 안 되냐? 그 다음에 disgust의 뜻이 뭘까 궁금하네요. disgust의 뜻은 뭘까? 그 다음에 또 disgusted는 또 무슨 뜻일까? disgusted는 무슨 뜻일까? disgust, disgusting, disgusted. 그다음에 rely on이 의존하다란 뜻이죠. 의존하다란 뜻이니까 얘랑 같은 말이 뭐가 있을까? 뭐 하나 정도 찾아보세요. 의존하다, 없이는 못 살다, rely on. 그다음에 to survive는 to 부정사니까 이게 명사적이냐, 형용사적이냐, 부사적이냐. to 부정사 용법에 대한 얘기. 명사적 용법이냐, 형용사적 용법이냐, 부사적 용법이냐. 그 다음에 전형적인 문제인 빈칸 채워 넣기네요. 뭐 들어갑니다. Dung beetles eat the undigested plant matter in elephant poop and even lay their eggs in it.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다이제스트의 뜻이 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이제스트의 뜻이 뭔지. 다이제스트의 뜻이 뭔가? 다이제스트? 다이제스트가 들어본 것 같은데. 과자 이름 아닌가? 오케이, 그 다음에 matter. matter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what's the matter 할때 matter 만나본 적 있죠. 근데 여기서는 what's the matter 할때 matter의 뜻이 아니니까 여기 matter가 무슨 뜻으로 사용됐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matter의 뜻을 사전 쭉 보고 문장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고 아 여기서 matter는 이런 뜻이구나.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lay가 왜 이꼬라진지 엄마야? 레이가 왜 이꼬라지로 생겼는지, 왜 다른 형태가 아닌 굳이 레이라는 형태를 취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in it 할때 it은 뭐 대신 왔는지, 됐습니까? in it 할때 it이 뭐 대신 왔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chickens peck at their own poop.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요. 그다음에 the reason is that important vitamins are produced by the bacteria that live inside their bodies. 에서는 일단 뭐 하는 대신인지 궁금했죠, 뭐. 됐습니까? 그다음에 여기에 that 뭐 하는 대신인지 궁금하겠죠. 그다음에 live는 왜이 형태라 해야 되는지. live가 왜 다른 형태, 뭐 to live도 아니고 living도 아니고 lives도 아니고 lives도 아니고 왜 하필 굳이 live가 되어야 하는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더 박테리아 있죠? 이거 더 박테리아, 이거 암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수 있는지. 더 박테리아는 암만 길어봤자, 그러니까 대명사 뭐로 바꿔 쓸수 있는지입니다. 됐습니까?
방금 했던 세 개의 얘기 있죠, 이거? 그러니까 뭐 이게 대시 뭐 하는 대시냐, 리브가 왜 이렇게 생겼냐, 더 박테리아 암만 길어봤자 뭐냐, 이게 사실은 다 하나로 묶인 문법입니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아 그리고 아까 전에 선생님이 스피시즈를 조금 잘못 설명했네요. 스피시즈는 단복수 형태가 같은 단어입니다. 단수가 아니고요. 스피시즈는 단복수 형태가 같은 거였습니다. 단어가 워낙 많고 규칙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헷갈려요. 오케이, 그 다음에 The chickens 다음 문장 The chickens get extra vitamins back from their poop 하고 있네요. 오케이, 이 문장은 뭐 chickens가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을 하는 이유를 얘기하는 문장이죠. The chickens get extra vitamins back from their poop.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동물이 나오네요. Wild rabbits eat their poop to get more nutrients into their diet. 여러분들 다이어트를 뭐 이렇게 뭐살 빼려고 하는 것만 다이어트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다이어트의 뜻은 원래 뜻은 그러니까 혹시 뭐 다이어트를 혹시 살 빼려고 하는 것만 다이어트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다이어트의 영어 사전의 뜻을 찾아보시고요. 무슨 뜻인지 무슨 뜻으로 사용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Wild rabbits eat their poop to get 뭐 이거 to 부정사 용법이죠. 무슨 용법이냐?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 get A into B입니다. get A into B. get A into B. 뭐 크게 어려운 뜻은 아니죠. Wild rabbits eat their poop to get more nutrients into their diet. 그다음에 두 번째 빈칸 B 나왔고요. 근데 이게 이뭐생이 빈칸이 뭐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기면 이건 100% 접속 부사 넣기입니다. 접속 부사. 여기에 접속부사 뭐가 들어가야 되겠냐라는 거. 아까 뭐 접속부사 중에 뭐 however, besides 이런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은 뭐 therefore라든지 as a result라든지 그 다음에 뭐 nevertheless라든지 이런 것들도 배웠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접속부사 뭐 들어가겠니? 그럼 접속부사 뭐 들어가면 좋겠니라는 말은 여기에다가 뭘 넣어야 될지 고르라 그러면 앞에서 무슨 말 했고 그 뒤에서 무슨 말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게 들어가야 된다 이거지. 뭐이 빈칸 앞에 앞만 쳐다본다든지 이 빈칸 뒤에 앞만 쳐다봐봤자 답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과 뒤를 모두 살피고 연결시켜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줄 수 있는 말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딱 생긴 거 보고 아 접속부사네 그러면 만약에 시험 문제, 이게 모의고사 문제다. 모의고사 문제다. 그러면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막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 여뭐 들어가니, 여뭐 들어가니 하고 끝납니다. 그럼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거 바로 앞문장 해석하고, 이거 바로 뒷문장 해석해서 바로 답을 고르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이런 요령도 필요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humans also benefit from poop. 오케이. benefit from. 아까 살펴봤던 단어죠. 모른다면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in the 19th century, American pioneers burned dried buffalo poop to use as a fuel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이번에는 왜 본드가 왜본 이꼬라지인지 물어볼까요? 왜 본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왜이 형태냐? 그다음에 드라이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왜 이꼬라지냐? 왜 이꼬라지냐? 왜 이꼬라지? 왜 이꼬라지? 왜이 형태? 왜이 모양? 그 다음에 여기도 to use. to 부정사가 사용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용법이 뭐냐? to 부정사 용법. In the 19th century, American pioneers burned dried buffalo poop to use as fuel. 그 다음에 some tribes in South Africa mix cow poop with straw to strengthen their huts 하고 있죠. 피자 헛할때 헛이네요. 피자 헛.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궁금한 거는 뭐 별거 아닌 거 물어볼게요. mix A with B가 뭐냐라는 거. mix A with B. 그 다음에 믹스는 왜 다른 형태가 아니고 이 형태라야만 하는지 왜 이꼬라지 왜 믹시즈도 아니고 투 믹스도 아니고 믹싱도 아니고 왜 믹스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Some tribes in South Africa mix cow poop with straw 그 다음에 또 to strengthen이니까 to 뒤에 동사 왔으니까 to 부정사 용법 묻겠죠 to strengthen their hut
Some tribes in South Africa mix cow poop with straw to strengthen their hut. And farmers commonly use animal poop as fertilizer for crops. Okay, 그래서 commonly가 나오는데요. commonly의 뜻을 찾아보면 commonly는 같은 말을 U로 시작하는 거 하나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N으로 시작하는 것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U로 시작하는 건 어디서 되게 많이 봤을 거야. 아, 이게 U랑 같은 뜻이었어? Farmers commonly use animal poop. 그 다음에 뭐 fertilizer. fertilizer가 있다는 얘기는 fertilize가 있겠죠. fertilizer. 오케이. 그 다음에 So, despite all the disgusting images poop brings to your mind, remember that 마지막에는 뭔가 당부하면서 끝내는 느낌이죠. Remember that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despite 같은 말 됐습니까? despite 같은 말 뭐 세 단어로 된 거 한번 만나본 적 있어요 이거 세 단어로 된 거 despite 그 다음에 여기에는 왜 although를 왜 못 쓰는지 이 자리에 왜 although를 쓸 수 없고 왜 despite를 써야 되는지 여러분들 although 할 때 despite 내가 같이 설명한 적 있었어요 although 하면서 despite 같이 설명한데 아 이거 뭐 이때는 although 써야 되고 although면 뭐 even though나 though나 even if 이거 다 같이 얘기하는 거죠 even though나 이런 것들 왜 뭐 though나 although 뭐 even though even if 같은 거 왜 못 오고 왜 despite 써야 되냐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왜 이 꼬라지냐? 됐습니까? 왜 이 꼴? 왜 bring도 아니고 to bring도 아니고 bringing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안에 어딘가 뭐가 있냐면은 생략된 게 있죠 어디에 뭐가 생략됐을까? 예, 마지막 날까지 역시 뭐 거의 한 시간 지났다 야 와. Despite all the disgusting images poop brings to your mind 됐습니까? Remember that 그리고 뭐 that 뭐한 대시냐 됐습니까? 뭐 여덟 가지 대충 해보냐 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풉을 유용하게 쓰는 사람 뭐 1번 문제 되게 쉽네 오케이 그 다음에 들어갈 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것들 있죠 이것들 이제 여러분들은 꼭 알아둬야 될 표현들이에요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이거 전부 다 접속 부사야 그 중에 as a result 만나본 적 있습니다 이거 한 단어로 뭐로 바꿔 쓸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for example 많이 봤죠 for example for example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for 같은 말이 for instance 입니다 for instance 하고 for example 하고 똑같이 예를 들어서 라는 뜻입니다 for instance for example 됐습니까 그 다음에 in the same way 무슨 뜻인지 충분히 추측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furthermore는 B로 시작하는 같은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M으로 시작하는 같은 말이 있죠 furthermore의 뜻을 찾아보면 어? 이게 이 뜻이야? 그러면 얘랑 같은 뜻이겠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as a matter of fact는 뜻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as a matter of fact 그러면 이게 무슨 fact하고 같은 뜻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as a matter of fact가 뭔 fact하고 같은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conversely의 뜻은 좀 첫 뜻을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이게 전부 다 접속 부사입니다.
자, 접속 부사 여러분 문제마다 요령이 필요하다 했어. 접속 부사 넣는 문제는 뭐 해라? 접속 부사 바로 앞에 무슨 얘기했고 바로 뒤에 무슨 얘기했으니까 이 자리에 얘가 당연하다라는 걸 찾는 거라 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 어쩌고저쩌고 뭐 있고요. 뭐 여기서는 뭐 하는 대신이 궁금하네요. 뭐 하는 대실까? Some animal poop is not that disgusting. Poop serves more useful purposes than you might expect. 오케이. 뭐 얘는 뭐 조사할 필요 없겠고요. 뭐 혹시 purpose의 뜻을 모르면 사전은 보세요. 알아야지 문제를 풀 테니까. Animals need more nutrition than people do. 이 두, 자, 두가 몇 가지 두가 있다고 얘기했죠? 본동사냐? 아니면 조동사냐? 아니면 대동사냐? 아니면 강조냐? 됐습니까? 이네 가지 중에서 뭐면, 혹시 대동사라면 뭐 대신 왔는지 생각해 주시오. Animals need more nutrients than people do. 자, 그 다음에 Poop provides a lot of nutrition for animals 라고 하고 있는데요. 혹시 선생님이 provide를 설명할 때뭐 provide를 뭐 조심해라 뭐 이런 거 혹시 기억 안 납니까? provide하고 같이 얘기했는 게 supply 같은데. provide하고 supply하고 같이 뭐막 설명했는데. 오케이. 그래서 provide나 supply 똑같은데요. 이걸 가지고 provide나 supply를 가지고 A에게 B를 주다. 이게 공급하다, 주다라는 뜻이거든요. A에게 B를 주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A에게 B를 공급하다라는 뜻으로 provide나 supply를 쓸 때, 그리고 이 표현이 give를 사용했을 때랑 뭐가 다른지. give를 사용했을 때, give를 사용해서 a에게 b를 주다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 많이 봤어요. a에게 b를 주다 되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죠. a에게 뭐, 아, 나는 그녀에게 뭐를 줬습니다 할때 give를 썼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걸 썼을 때는 뭔가 좀 다르다. give를 사용했을 때는. 그래서 얘를 뭐로 착각하지 마라라고 얘기했어요. propose나, 아니 뭐야, provide나 supply를. 오케이. 그 다음에 You need to live with poop in spite of the smell 하고 있네요. 그래서 in spite of는 같은 말 D로 시작하는 같은 말이 있죠? in spite of는 D로 시작하는 같은 말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빈칸의 공통을 뭐 V라고 써 있으니까 앞에 나왔던 어휘 중에서 알맞은 거, 단어 중에서 알맞은 거 넣는 거죠. 그리고 필드가 뜻이 많아요. 필드가 뭐 필드의 뜻을 혹시 알고 있는 사람 같으면 들판이란 뜻으로 알고 있을 수도 있고요. 필드의 뜻이 많은데 여러 뜻 중에 이 문장이 완성됐을 때 여러 가지 뜻 중에 여기에서는 뭐랑 이걸 다의어라 합니다. 다의어,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이 문장에서 무슨 뜻인지 찾기. 여러 가지 뜻 중에 여기에서 무슨 뜻인지, 이 문장에서 무슨 뜻인지. She is a boy in the field of breast cancer research. 그 다음에 자 볼드도 마찬가지네요. 볼드도 다의어 조사입니다. 다의, 이걸 이제 여러 가지 뜻 중에 무슨 뜻인지를 줄여서 다의어 조사라고 하겠습니다. 볼드의 뜻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문장에서 무슨 뜻이다. 됐습니까? 자, 이거는 지금 설명드릴게요. 애니에 대해서는. 자, 애니가 또 썸이, 뭐또 선생님 그 얘기한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썸하고 애니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 다음에 특이하게 사용되는 경우. 그러니까 거의 95%는 여기에 해당되는데 가끔씩 이렇게 사용되면 이런 뜻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썸은 뭐 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 다음에 not도 들어가지 않은 문장이랑 같이 쓰이죠. I have some money 이렇게 쓰인단 말이에요. 썸은 일반적으로
I have some books 이렇게 쓰인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얘가 가끔씩 이렇게 묻는 말이랑 사용되면 예를 들어서 뭐 Do you want some coffee? some 분명히 묻지도 않고 not도 없는 문장에 쓴다. 이게 원칙이다. 그리고 Do you want some coffee? some을 떡 넣어놨어. 그러면 이건 뭐라 그랬어요? 권유하는 의문문에 쓸 수 있다 했습니다. 권유하는 의문문. 그래서 some은 원래는 의문문도 아니고 not도 없는 문장에 쓰는 게 원칙인데 의문문에 들어가 있어? 그럼 권유하는 의문문에 쓰인다. 근데 권유하는 의문문이란 말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우리 집에 있는 거는 커피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면 상대방한테 오렌지 주스 드시겠어요? 라고 권하겠어. 커피 좀 드시겠어요? 라고 권하겠어. 당연히 커피 좀 드시겠어요? 라고 권하겠고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 yes라는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을 권유하는 의문문이라 합니다. 우리 집에 뭐 물밖에 없어. 근데 뭐 물 한잔 하실래요? 이러지. 뭐 커피 한잔 드실래요? 뭐 이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묻는 문장에 쓴 some 중에서 그게 뭐 do you want some coffee? 이러면 나를 초대해놓고 나 초대했는데 지금 집에 커피밖에 없구나. 그럼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대답을 원하는구나, yes라는 대답을 원하는구나 라는 눈치를 좀 채라는 의문문을 보고 권유하는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any는 거꾸로 뭐하거나 묻는 문장이거나 또는 not이 들어있는 문장일 때 쓰는 겁니다. I don't have any money 이렇게 쓰이죠. Do you have any money? 이렇게 쓰는 게 이게 정상이야. some하고 반대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any가 묻지도 않고 not도 없는데 사용되면 무슨 뜻이다? 어떤 뭐뭐라도 란 뜻입니다. 어떤 뭐뭐라도. 그래서 뭐 girls can do anything 이런 표현이 있죠. girls can do anything 하면 뭡니까? 여기 성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여자애들은 어떤 것이든 할 수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어떤 라도 라는 뜻이라 했어요. 알겠습니까?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지금 이 문장이 not도 없고요. 그렇다고 뭐 내 안에 not 있다 이런 거 있었죠. 뭐 hardly, 뭐 few, little 내 안에 not 있다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사용된 any가 이 뜻으로 사용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for any adventure 같은 뜻이 뭐냐? 어떤 모험을 위해서라도 라는 뜻이 된 거예요. 어떤 모험을 위해서라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5하고 6 했나? 아니, 6 하나밖에 안 했네? 뭐 이렇게 오래 갈래? 아이씨, 하나 더 해야 되는데. 하나만 더 하자. 6, 7, 8, 9. 6, 7, 8, 9, 10. 몇 개나 있는데. 자, 오늘 수업은 안 하고 이것만 하나 보다, 그치? 자, 그 다음에 A valuable lesson입니다. A valuable lesson. 이제 valuable 같은 단어 진짜 많이 나올 거야. 됐습니까? 뭐 value, valuable 이런 것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 모른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리더스뱅크 파트 제발 예습을 하고 모르는 단어들을 싹 박멸시켜야 돼. 알겠습니까? 자,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하고 있네요. A famous speaker once started his talking in an interesting way 하고 있습니다. Famous speaker once started his talk in an interesting way. 여기서는 뭐가 궁금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뭐 일단은 얘겠죠. 됐습니까? 이게 동명사냐 현재 분사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 가만히 있어봐. 혹시 이거 보여요? 이거 보입니까? 보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한 단어로 바꿔 쓸 수 있네요. 됐습니까? 근데 무슨 씨라야 될까? 됐습니까? 생각해보시고 한 단어 뭐로 바꿔 쓸 수 있는가? A famous speaker가 once started 했대. 무엇을? His talk를. In an interesting wa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 once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뜻이 맞아. 됐습니까? 근데 간단한 문장 하나만 소환할까?
원수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요 문제 하나. 나 once you get there, call me please. 라는 거 이거. 여기에서 once가 무슨 뜻인지, once you get there, call me please 할 때 이 once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 알겠습니까? once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once you get there, call me please 할 때 once가 무슨 뜻일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쓰기 귀찮아 죽겠죠, 그쵸? once you get there, call me please 할 때 once가 무슨 뜻인지. 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단어들이 있어요. while 같은 단어도 그래. while 같은 단어도 여러분들이 뭐뭐 동안이란 뜻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while이 여러 가지 뜻이 있고 문장 속에서 무슨 뜻이니 다의 어라 해서 다의 어. 그래서 once 다의 어 조사해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once는 크게 어렵지 않은 위치에 있어. 근데 힌트를 하나 드리면요, once 뒤에 뭐가 있냐면 주어 동사가 있어. once 뒤에 주어 동사가 있고 여기 쉼표가 있단 말은 이 once가 무슨 사람 말이야 지금? 무슨 사람 말이에요 이거? 접속사란 말이죠. once의 뜻을 쭉 찾아보시고 접속사로서 무슨 뜻인지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하는 수업을 여러분들이 빡세게 열심히 할 수도 있고요, 뭐 선생님이 뭐 검사도 안 하는데 안 할 수도 있겠죠, 그쵸? 근데 이걸 하는 거 여러분들이 진짜 고민하고 찾아보고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주입식으로 뭔가를 계속 듣는 거하고는 100배 다른 차이가 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부분. He held up a $20 bill and asked 하고 있네요. He held up a $20 bill and asked. Who would like this bill? 와우. $20 bill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얼마쯤 합니까? 한 2만 원 정도 넘겠네요. 그쵸? 됐습니까? He held up a $20 bill and asked. 됐습니까? Who would like this bill? 자, bill 같은 경우에도 얘는 뭐 제가 알려드리면요, bill은 다의어인데 이게 뭐 새 불이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계산서란 뜻도 있고요, 지폐란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폐란 뜻이에요. Okay, who would like this bill? Hands started going up 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왜 하필 미꾸라지냐 궁금하네요. 됐습니까? 왜 이 꼴? 됐습니까? Hands started going up. He then said, I'm going to give this bill to one of you, but first let me do this. I'm going to give this bill to one of you, but first let me do this. 자, let me do this가 뭐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Let me do this가 이거 허락받을 때 쓰는 거 아니야? 그쵸? 허락받을 때 쓰는 거니까 let me do this 대신에 똑같은 표현이 가능한데 끝에 물음표 하고 싶으면 얘도 뭐로 바꿔 써도 될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Let me do this. 됐습니까? Let me introduce 뭐 이런 거 했잖아, 그쵸? 내가 뭐 하고 싶을 때 let me 써도 되고 내가 뭐 해도 될까요? 할 때 뭘 써도 되잖아. 내가 이거 사용해도 될까요? 할 때 쓰는 거 뭐 이런 거. 됐습니까? 너무 힌트를 많이 줬나? 성빈이가 애쓴다 애써 뭐 이런 표정이네요. 그 다음에 Then he crumpled up the bill and spoke to once more. Who still wants it? Then 같은 경우에는 초딩들한테도 많이 하는데요, 이거. 참, 뭐 금방 되는 친구들 금방 되고 안 되는 친구들 한참 안 돼요. 자, then은 뭘 할 거냐면 then의 뜻이 뭐, 뭐 할지 알 건데 그때란 뜻도 있고요, 그런 다음이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이란 뜻도 있죠. 됐습니까? 이 셋 중에 무슨 뜻일지. 됐습니까? Then he crumpled, 또 나왔네? crumpled, wrinkled up the bill, crumpled up the bill and spoke once more. Who still wants it? Okay. Still, hands were up in the air. Still.
I still love you 라든지 뭐 I still 뭐 이런 거 할 때 여기 왜 해놨냐면 여기 still 써놓고 뒤에 뭐가 있고 여기서 문장 끝났죠? Who still wants it 하고 문장 끝났고 still 하고 쉼표 있죠? 그쵸? 그럼 이거 뭐란 말이야 이 still은? 뭐 문장 끝났고 still 쓰고 쉼표 했어 이거 뭐란 얘기야 이거? 접속 부사죠 이 still은 됐습니까? still 접속 부사로서 무슨 뜻인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however 이런 거 같단 말이야 이게 지금 물론 뜻은 다르지만 역할은 됐습니까? still 접속 부사로서 무슨 뜻일까? 됐습니까? 아까 여러분들 접속 부사 뭐 as a matter of fact 라든지 뭐 furthermore 라든지 뭐 이런 것도 봤어요. 스틸이 접속 부사로서 무슨 뜻일까? Hands were up in the air. 그 다음에 The speaker then dropped it on the ground and started to grind it into the floor with his shoe 라는 문장이에요. The speaker then dropped it on the ground and started to grind it into the floor with his shoe. 됐습니까? 자 그리고 뭐 그라운드는 뭐 여러분 특별히 온더 그라운드니까 특별히 조사할 건 없고 일단 여기에서 두 가지가 궁금하네요. 투 그라인드는 왜 이꼴하진지가 궁금하고요. 왜 이꼴 왜 뭐 그라인딩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라인드의 3단 변신, 그라인드의 3단 변신, 3단 변신. 동사니까, 3단 변신, 뭐, 과거 문사형 얘기하는 거죠. 이거 어디서 찾는지 잘 모르시겠으면, 사전 진짜 너무 안 써본 사람이야. 자, 그래서 구호 같은 단어를 찾아봅니다. 이거 찾아보면, 어디에 이게 나오냐 하면요. 여기 나와요, 여기에. 이걸 보고, 3단 변신이라 그러죠. 이건 3인칭 단수형이라 그러고요. 그럼 여기 똑같이 그라인드를 찾아가지고 과거형이 뭐고 분사형이 뭔지 찾아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씨 왜 이렇게 깜빡깜빡거려. 헤이 이거 뭐 헐거워졌나? 헤이 그 다음에 뭐 이것도 해볼까? 자, with의 뜻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맨날. 뭐, 물론 많은 뜻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세 가지 뜻 중에 구분만 할 줄 알면 돼요. with은, 뭐뭐와 함께 란 뜻도 있죠. 그 다음에 또, 뭐뭇을 가진 이란 뜻도 있죠. 뭐, a girl with 뭐, red hair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뭐뭇을 사용하여 란 뜻도 있죠. 뭐뭇을 사용하여. 이 with이, 이 세 가지 뜻 중에 뭔지 생각 그리고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 speaker then dropped it on the ground and started to grind it into the floor with his shoe고요. 그다음에 it was torn, crumpled and dirty. 그래서 it이 뭐 대신 왔는지 궁금하네요. It was torn, crumpled and dirty.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torn 앞에 was가 있죠. 그렇죠. torn 앞에 was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crumpled도 crumpled죠. 그러면 이 torn은 뭐냐면 뭔가의 어떤 동사의 세 번째 녀석이야. 어떤 동사의 세 번째 녀석이라는 얘기는 얘가 이 녀석의 원형이 뭐냐 이 말이야. 동사 원형이 뭔데 세 번째 녀석이 이렇게 생겼냐. PP형이 왜 torn이냐. 아이 지금 얘기해야지 어떻게 찾는지 뭐 자 톤이 뭔지 모르겠으면 이렇게 톤을 쳐봐요. 그럼 나오잖아 테어의 과거 분사라고.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걸 지금 왜 하느냐 자 얘를 이 단어를 혹시 티어라고 읽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자, 이 단어 같은 경우에 얘를 tear라고 읽을 때랑 tear라고 읽을 때랑 뜻이 달라져요. tear는 눈물이란 뜻이야. 얘를 tear라고 읽으면 눈물이란 뜻인데 tear라고 읽으면 찢다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읽느냐, 발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단어입니다. 얘를 tear라고 읽으면 눈물이고, tear라고 읽으면 찢답니다. 그래서 여기 tear의 3단변신 보이죠? tear, tore, tone이라고 보이죠? tear, tore, tone. 그 다음에 뭐 it was torn, crumpled and dirty again. The man asked the people if they still want the meal. 에서는 뭐가 궁금할 것 같아요? 이 if죠 뭐. 됐습니까? if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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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두 개는 비슷한 뜻인데 근데 다르다 했어요. 이셋 중에 무슨 뜻인지, 1번 뜻인지, 2번 뜻인지, 3번 뜻인지. Again, the man asked the people if they still wanted the bill. Of course, the people said yes. Of course. Okay, 그 다음에 쌍따옴표 나왔네요. My friends, you have all learned a valuable lesson. 됐습니까? 자, valuable 같은 단어는 여러분들이 뭘 해둬야 하냐면은 이거랑 같은 뜻을 가진 단어들을 최대한 많이 찾아보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이걸 보고 유의어라 그래. 유의어, valuable. valuable의 유의어가 뭐냐? 됐습니까? valuable의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가 뭔지 최소한 3개 정도는 찾아보세요. valuable.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쌤. 자. 알죠? 이 상태에서는 안 나와.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있네요, 이렇게. 됐습니까? outgoing. 됐습니까? outgoing 뭐뭐 living이나 former나 previous나 retire이나 뭐뭐 prior 이런 것도 있는데 됐습니까? outgoing이 뭐 sociable, open, social, warm, friendly. outgoing 한 사람 friendly 한 사람 맞네. 됐습니까? 오케이. 이것처럼 됐습니까? valuable도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들을, 왜냐하면 하도 다양한 형태로 단어들이 많이, 이제 이게 여러분도 알고 있는 거 important였어. 중학교 때 버전을 하면 important랑은 조금 느낌은 좀 다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비슷한 단어가 뭔지 최대한 많이 찾아보셔야 되고, 이런 단어들은. 그 다음에 no matter what I did to the money, you still wanted it because it did not decrease in value. No matter what I do to the money, you still wanted it because it did not decrease in value. 자, 여기서는 요거 있죠, 요거. 혹시 이거를 한 단어로 바꿀 수 있는 거 내가 수업을 했거든요. 너도 있을 때. 됐습니까? 이거 한 단어로 바꿀 수 있는 거 내가 가르쳐줬어. 이걸 한 단어로 어떻게 바꾸는지. No matter what I did. 한번 생각해 보세요. No matter what I did. No matter what I did to the money. 그러니까 이거 한 단어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복합 뭐뭐뭐 이러면서 배웠었어요. 맞습니까? 복합 비타민제인가? No matter what I did to the money. You still wanted it because it did not decrease in value. 자, 그러면 decrease in value나 increase in value는 엄청 많이 만나게 될 뜻일 것 같죠? 됐습니까? decrease in value, increase in value. 됐습니까? 그다음에 다음 부분. We are just like the blank. 빈칸 채우기죠? We are just like the blank. Many times in our lives라고 읽어야 되는 거 알죠? Many times in our lives we are dropped, crumpled, and ground into the dirt by the circumstances that come our way. Many times in our lives we are dropped, crumpled, and ground into the dirt by the circumstances. 아까 그런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여기 ground 있죠. 여기도 ground 있죠. 그쵸?
둘을 비교해 주세요. 온더그라운드 뭐 이거는 쉽죠. 온더그라운드가 the speaker then dropped it on the ground and started to grind it into the floor. 근데 얘를 둘이 비교하라고 하는 건이 앞에 거 뭔가를 잘 해놨으면 아 이거구나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이 그라운드하고 이 그라운드 얘는 분명히 보니까 지금 여기에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we are dropped 여기에 생략이죠. 생략. We are dropped, we are crumpled, and we are ground. 이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 we are가 생략됐다는 얘기는 얘는 뭔가의 몇 번째 녀석이란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ground 같은 단어도 와 이게 이런 뜻도 있구나라는 거 이제 아셔야 돼요. 됐습니까? 맨날 땅이다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 ground가. 다른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요거 뭐 circumstance 뭐 이건 단어고요. circumstance는 뭐 비슷한 말좀 찾아보면 좋긴 한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that 뭐 당연히 궁금하겠죠. 뭐 하는 놈이냐 됐습니까? 그 다음에 come 왜 이렇게 생겼냐 됐습니까? come은 왜이 꼬라지라 해야 되는가? 왜이꼴 됐습니까? comes도 아니고 뭐 to come도 아니고 coming도 아니고 came도 아니고 But you will never lose your value. Whether you are dirty or crumpled, you are still priceless. Priceless 나왔다. Whether you are dirty or crumpled, you are still priceless. 왜든 넘어가고. 이거 확인해야 되겠다. 자, 여러분들 웨더는 만나본 적 있죠? 그쵸? 뭐로써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것 기억나시죠? 근데 얘는 걔가 아니에요. 비슷한데 아니에요. 얘가 왜 인지 아닌지라는 것이 될 수가 없냐면 얘가 만약에 인지 아닌지라는 것이라면 얘가 안만 길어봤자 뭐가 돼야 되는데 이게 돼야 되잖아. 명사절이 돼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죠. 지금 부사절이에요. 부사절. 보다시피.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똑같이 지금은 접속사는 맞아. 인지 아닌지라는 것할때 whether도 접속사였는데 지금은 접속사는 맞는데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아니야.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배운 게 인지 아닌지 라는 것의 whether가 아니고요. 여긴 다른 뜻인데 whether를 사전 찾아보면 여기에 어울리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서의 whether의 뜻이 있겠죠. 근데 뜻은 얘랑 비슷합니다. 비슷은 한데 근데 문법적으로 요 뜻일 때는 명사절이고요. 요 뜻일 때 명사절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슬리스하고 일단 첫 번째 할 거는 밸류리스를 비교해 주시고요. 프라이슬리스하고 밸류리스가 서로 어떤 관계인지 첫 번째 이 둘의 관계 맞습니까? 프라이슬리스하고 밸류리스의 관계가 뭐 어떤 뭐 단어가 뭐 비슷한 말 관계도 있고 반대말 관계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둘의 관계를 조사하시고 그 다음에 프라이슬리스하고 같은 뜻의 단어를 얘는 말은 좀 말이 알아둬야 되는데 뭐야 아 잠깐만 저거 할때 했을 수도 있겠네 됐습니까? 그럼 아까 했던 거에 하나만 더 할까? 아, 세 개만 하지 뭐 Priceless하고 같은 뜻의 단어를 3개 정도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매우 조심해야 돼요. 됐습니까? 이 단어는 헷갈리기 쉬운 단어입니다. 됐습니까? 보통 이 useless 이거 무슨 뜻이지? useless. useless 무슨 뜻이야? useless. homeless 한 뭐야? homeless. homeless. careless 모릅니까 이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useless, homeless, careless의 뜻도 조사해 보세요.
됐습니까? Okay, useless, homeless, careless가 무슨 뜻이니까. 그래서 내가 이 얘들의 뜻을 찾아보면 왜 이 얘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지, 이 둘의 관계가 어떤지를 보면, 아, 왜 얘를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지, 얘랑 같은 뜻의 단어를 찾아보면 왜 얘를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어떤 문제에 대한 대비를 시키냐면, 이 자리에 priceless가 맞겠냐, valueless가 맞겠냐, important가 맞겠냐, 뭐 critical이 맞겠냐, 뭐 vital이 맞겠냐, 이런 시험 문제 이제 나온다고 했잖아요. 됐습니까? 뭐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를 모두 고르시오, 뭐 이런 식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독해를 제가 이렇게 수업 준비를 시킬 때마다 느끼겠지만, 지금은 이제부터는 단어 싸움이에요. 단어 싸움. 알겠습니까? 뭐 여러분 한 일주일 쉬었죠. 단어. 알겠습니까? 숙제 내드렸는데 제발 내가 빌 테니까, 무릎 꿇고 빌 테니까 단어 공부 좀 하세요. 알겠습니까? 단어는 공기와 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연설자가 지폐를 구이고 밟은 이유, 뭐 우리말로 돼 있네요. 그러니까 뭐 주는 교훈이 뭐냐.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문장이 같은 뜻이라도 본문에 잘 맞은 말을 찾아서라. 뭐 whatever I say, you won't change your mind 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려니까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보자, 여기 뭐 하다 말았냐. 시작도 아직 못했던 것 같은데. 예, 시작하자. 예. 문법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 많이 걸리면 또 여러분 까먹을 테니까. 자, 그래서 지금 하는 수업은 뭐냐, 어떻게 하면 문장을 끊어 읽기 할 거냐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장을 어떻게 끊을 거냐. 문장의 형식 어차피 하니까 뭐 여기서 그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네. 아까 얘기했던 뭐 조심하라, 뭐 give를 썼을 때랑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My brother runs fast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다 끊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영어 문장의 제일 중요한 부분들을 다 표시할 건데요. 여기 있는 거는, 근데 여기에 나오는 거 지금 여기에 설명할 때는 명령문이나 감탄문이나 이런 것들은 설명 안 해요. 평소문만 얘기합니다. 명령문, 감탄문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주로 누가 뭐 한다 라는 평소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파트는 뭐 이렇게 뭐 되게 뭐 복잡하게 뭐 동사의 종류가 어떠니, 문장의 형식이 어떠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번에 시작할 때도 그랬지만 얘는 어떻게 끊어읽기 할 거냐 라는 얘기 했습니다. 근데 끊어읽기의 첫 번째 규칙은 얘기했듯이 누가 다를 찾는 거라 했죠.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문장의 여섯 가지, 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아, 이건 어떻게네, 이건 언제네, 이렇게 잘라간다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누가다? My brother가, 엄마야, 이 색깔은 마음에 안 드네. My brother가 runs 한다고 한 거죠. 여기서 끊기는 겁니다. 됐습니까? fast의 뜻은 빠르게 라는 뜻이죠. 나의 뭐 남자가 빠르게, my brother가 빨리 뛰어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누가다 찾아보면 he is a fast runner, 그는 빠른 달리기 선수다. 누가다 밖에 없네요 얘는. 그쵸? 그는 빠른 달리기 선수다. 그 다음에 he가 plays 한다네요. 그쵸? 주어 동사 여기 있고요. 얘는 what에 대한 대답이죠. he가 plays 한다, what? soccer를. 그 다음에 very well 이러고 있죠. 그 다음에 my father가 뭐 했냐면 boat 했어. whom, him, what? A soccer ball 이러고 있죠. My father가 boat 했는데 him a soccer ball 이러고 있죠. 누가다. 그 다음에 he makes me very happy 하고 있죠. 그럼 he가 makes 한다, whom, me, how, very happy 됐습니까? 자, 이미 눈치챈 사람도 있는데 문장이 몇 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고, 문장의 형식은 몇 형식까지 있다? 문장의 형식은 5형식까지죠. 영어 문장의 형식은 5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이 1형식이에요. 1형식. 됐습니까? 자, 예를 보고 왜 1형식이라고 하느냐. 자, 1형식은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만으로 만족된
문장을 보고 일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있어도 문법적으로는 완성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 있어도. 그러면 얘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저게 왜 없어도 돼? 빨리 달린다라는 건 빨리란 뜻이 없어졌는데. 그럼 얘를 왜 없어도 된다라고 하냐면 얘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다? How라고 물을 거 아니야. How does your brother run? 이렇게 물어볼까? 어떻게 뛰니? 그랬더니 빨리 뛴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how라는 어찌 뛴다? 빨리 뛴다니까 얘가 뭐다? 얘가 부사란 말이야. 부사. When, where, how, why. 우리가 이 앞에 챕터에서 뭘 배웠냐면 얘를 주어, 동사 한 다음에 얘를 뭐로 표시할 거냐 하면 m으로 표시하겠죠. 수식어니까. 그러니까 수식어는 자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이란 얘기를 먼저 하긴 해야 되겠네요.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근데 뭐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얘 하나 빼고 그 다음에 얘는 뭐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일단 얘들은 다 일단은 뭐라야 되는 애들이야? 엄마야? 다 명사라야 되는 애들이야. 됐습니까? 뭐야? 됐죠. 아 중요한 순간에 얘 뭐뭐 하다란 뜻 말고는 나머지는 다 뭐 누구 뭐 무엇 뭐 무엇을 뭐 무엇이니 이런 것들 명사인 거. 얘는 형용사도 보호하긴 하지만 보호는 우리말은 좀 달라갖거든요. 설명이 좀 까다. 어쨌든 얘들은 다 명사야. 근데 얘는 명사가 아니잖아. 그리고 어떻게 그래서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은 부사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는 부사기 때문에 문장에 다시 돌아가서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인데 얘는 수식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주어, 동사로 완성되었다라 그런 거야. 의미가 완성되었다는 게 아니고 주어, 동사 빼고 나서는 이 문장에 목적어 필요해? 필요 없어? 목적어 필요 없단 말이야. 왜냐하면 목적어는 무엇을,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나의 형이 빠르게 뛴다라는 얘기인데 거기에 굳이 무엇을이란 말이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보고 목적어가 필요 없다. 그래서 목적어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또 뭐도 필요 없냐면 보어도 필요 없기 때문에 얘도 필요 없고 얘도 필요 없고 얘 둘로 문장이 완성되고 나머지는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만 남아있는 걸 보고 일형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어찌 뛴다고? 빨리 뛴다고. 됐습니까? 이런 거 보고 일형식이라고 합니다. 주동 목보. 얘들은 만약에 문장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없다면 불완전한 문장이 되고요. 얘는 필요가 없는 거야. 주어 동사로 만족됐어. 그래서 뭐로 충분하다? 이걸 보고 누가다라 맨날 그러죠. 누가다. 됐습니까? 주어 동사로 충분한 문장을 보고 일형식이라. 나머지 뭐 when, where, how, why만 남아 있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얘는 이형식 문장입니다. 이형식 문장은 이렇게 표현하죠. 그는 빠른 달리기 선수다라고 하고 있죠. 자, 얘를 보고 뭐라 이 부분을 보고 영어 문법에서 보어라 그래요. 보어. 제가 초등학생들한테는 야 얘들아 이게 뭐니까 이게 것이니까 것 앞에 뭐 있으면 비동사 있으면 합쳐서 뭐 된다 것이다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동사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 빠른 달리기 선수가 빠른 달리기 선수이다 됐으니까 어떤 것이 것이다 됐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것이다 됐을 때 얘를 보고 보호라 그러고 이걸 그래서 몇 형식이라 하냐면 이형식이라 그래요. 이형식. 근데 보호는 명사도 것이다 될 때도 있고 어떠니 어떻다 될 때도 있으니까 이것도 이형식이고 간단한 문장 he is happy 이런 문장 있죠. 이것도 이형식 문장입니다. 그래도 행복하다. 그러면 얘를 보고는 명사 보호라 그러고요. 얘를 보고는 형용사 보호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들은 고등학생인데 이렇게 중학교 문법으로 끝내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이미 뭘 배웠냐 하면은 he is a fast runner, he is happy도 이형식이지만 뭐도 이형식이라는 것도 배웠냐면 he looks happy 이런 문장 있죠. 그쵸? 그는 어때 보인다? 행복해 보인다 이런 문장 이것도 똑같이 이형식이라는 거 이미 배웠어요. 감각동사 뭐 형용사 이러면서 얘도 왜 똑같이 이형식이냐 하면 he looks happy의 뜻이 그는 행복해 보인다라는 뜻인데 사실은 he looks happy나 he is happy나 어떤 뜻이기 때문에 비슷한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이형식이고 얘도 이형식인 거예요. 이런 거 감각동사를 사용한
감각동사를 사용한 2형식 문장이라 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뭐 이런 것도 배웠다면 이제 여러분들 뭐 3학년이니까 얘 대신에 이런 거또 만나 본적 있어요. He seems happy. 이것도 그는 행복해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seem 어떠나 어때 보인다. 이것도 이형 looks happy하고 같은 뜻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또 요런 거 집어넣는 것도 배웠어요. He gets happy 하면 뭐 선생님이 뭐 he is happy는 어떤 he is happy는 이런 느낌인데 he gets happy는 이런 뜻이다. 이러면서 이것도 2형식 문장이다. 뭐 이런 것도 배웠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배웠어. 그는 어떤 상태를 유지했다? 행복한 상태를 유지했다. stay 어떤 해도 결국 he stay 뭐 현재 시제로 할까? he stays happy가 stay 뒤에 어떤 where에 대한 대답이 오면 자, 이거랑 비교해 볼까요? he stays in the hotel. 하면 he stays 한 다음에 이거는 뭐에 대한 대답이 이거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이건 묘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형식이 되는 거죠. 이거는 근데 똑같은 stays를 썼는데 여기에 형용사를 집어넣었어. 그럼 he stays happy 했듯이 he is happy랑 같은 뜻이니까 이거는 묘정식이다. 이형식이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 동사의 종류란 얘기도 할 거라니까, 그러면 일단 1형식, 2형식의 동사를 보고, 일단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입니다. 이 밑으로는 이제 목적어가 필요하기 시작해요. 3형식부터. 여기서부터 목적어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1, 2형식에 목적어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두 1형식과 2형식의 동사를 보고 뭐라 하냐면, 아니 완전히 한다. 완전히 말은 아직 너무 안 되지. 얘들을 보고는 자동사라고 해요. 자동사. 그러면 목적어가 필요한 애들부터 뭐라 그러냐면 타동사라고 합니다. 얘들을 보고는 타동사랍니다. 그리고 자동사 중에서도 얘는 뭐딴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누가 뭐한 일형식 같아. 누가 뭐 한다면 끝나. 그래서 얘를 보고는 뭐라 그러냐. 얘를 보고는 완전 자동사라고 그래요. 완전 자동사. 됐습니까? 그리고 요런 녀석들이 좀 보호가 필요한 걸 보고 그래도 보충해주는 말이 있어요. 보충이 필요하니까 보충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어떻다? 예를 보고는 불완전한 자동사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보고 불완전 자동사. 근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기 쉬운 게 완전 자동사가 자 run은 무조건 완전 자동사고 그 다음에 뭐 is예요. 비동사 이런 거 is는 항상 불완전 자동사냐 하면 아니라는 걸 내가 방금 보여줬어. 여기에 he stays happy, he stays in the hotel은 he stays happy는 얘가 뒤에 얘랑 똑같다며. 그러면 이때 stays는 뭐다? 얘는 불완전 자동사로 사용된 거야. 보호가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he stays in the hotel은 이건 when, where, how, why 중에 where만 남았죠. 부사밖에 없어. 그러면 이때 stays는 얘랑 똑같이 생겼는데 얘는 완전 자동사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오해하기 쉬운 거 일단 먼저 얘기해 줬습니다. 어떤 동사가 그리고 run 같은 동사만 해도 run도 그래 run도 저기 my brother runs fast 할때 완전 자동사였죠. 근데 he runs a hotel. he runs 해놓고 이거 뭐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what에 대한 대답이래. 그래서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그는 호텔을 경영한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런이 무조건 다뭐뭐딱 뛴다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야. 무엇을 경영하다라는 뜻도 있단 말이야. 이때는 좀 이따 얘기할 3형식의 불완전 아니 뭐야 타동사가 된 거야. 타동사 맞습니까? 완전 타동사 된 겁니다. 뭐 그런 거 일단 오해하기 쉬운 거 먼저 얘기했고요. 그래서 1형식하고 2형식 얘기했습니다. 그 he is happy 이것도 2형식이다. 그래서 요런 걸 보고 것이다 됐을 땐 명사보호, 어떠니 어떻다 됐을 땐 형용사보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he plays soccer very well을 보고 드디어 목적어가 몇개 있는 목적어가 한개 있으면 알겠습니다. 동사의 목적어 정확하게 얘기하면 동사의 목적어 한개 있으면 3형식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럼 선생님 very well은 뭐예요? 뭐예요? 이거 am이지 뭐. 됐습니까? 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how에 대한 대답이니까. 어떻게 축구한다? 매우 잘한다고. 어찌한다고? 어찌? 매우 잘.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형식에 영향을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형식을 영향을 주는 거야. 여러분도 옛날에 표시해봤죠? S, V, O인 거야. 얘는 M이고요. 모디파이어고요. 그러니까 얘는 3형식입니다. He plays soccer very well. 그런 축구를 엄청 잘해요. 됐습니까? 자, 지금부터 타동사 드리라 했죠. 자, 그 다음 타동사 또 나옵니다. 자, 그리고 4형식입니다. 4형식. 4형식인데
자, 사형식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니까 어떤 누구 주어 동사 다음에 이제 주로 뭐에 대한 대답, whom에 대한 대답 나오고 그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이 나오는 거 이런 거였고요. 그다음에 얘들을 여러분들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냐? 얘를 보고 간접 목적어였어. 간접 목적어. 뭐 학교 선생님들이 뭐 I O다. 뭐 indirect object다. 얘는 뭐다? DO다. direct object다. 직접 목적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얘는 아빠가 사줬는데 받는 사람이야, 사준 물건을. 그러니까 받는 물건을 받는 사람이니까 우리말 해석할 때 당연히 에게라고 해석하죠. 그에게 사줬다. 그다음에 얘는 주어지는 물건이니까 무엇 무엇을 축구공을 아빠가 걔한테 축구공 사줬어요. 됐습니까? 자, 이런 걸 보고 목적어가 몇 개다. 아까 전에 삼형식은 목적어가 한 개였죠. 근데 동사의 목적어 참 정확하게 다시 동사의 목적어가 한 개니까 삼형식인데 이번엔 동사의 목적어가 몇 개다? 두 개다. 그럴 때 사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형식을 할수 있는 동사들한테 특별한 이름을 줬는데 걔들을 보고 전부 다 뭐라 그런다? 사형식을 하는 애들은 전부 다 수여 동사라 그래요. 수여 동사.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수여합니다. 줍니다. 보여줍니다. 뭐 만들어 줍니다. 사 줍니다. 가르쳐 줍니다. 이런 것들. 됐습니까? 보내 줍니다. 이런 것들. 근데 아까 전에 내가 뭐를 하라 그랬는데 A에게 B를 주다라는 표현이 여러분들 뭐 이거잖아, 그렇지? 그쵸? 맞습니까? 근데 얘를 썼을 때는 여러분들이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A에게 B를 주다라는 표현은 이렇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provide 그대로 쓰고 supply도 똑같고요. supply A 얘도 주다, 공급하다, 얘 주다란 뜻이고, 얘도 공급하다, 뭐, 서플라이도 공급하다, 주다, 뭐, 제공하다, 이런 뜻이니까, 주다란 뜻을 가지고 있어. 근데 불구하고, 얘들은 가지고, 얘가 사람이야, 얘가 사람.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줍니다. A에게. 누구에게 줍니다. 어떤 물건을. 이렇게만 써야 된대. 이 말은 뭐냐? 얘들은 무슨 동사라는 이름을 갖지를 못했다? 수여 동사라는 이름을 갖지 못했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이게 많지는 않아. 됐습니까? 조심해야 될게 얘들이야. 뭐 A에게 B를 주다라는 표현으로 뭐 중학교 때는 뭐 give A, B 하면 A에게 B 주다니까 provide A, B 하면 되겠네. supply A, B 하면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야. 왜냐? 얘들은 수요동사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얘들은 삼형식 동사예요, 전부 다. 됐습니까? 뭐 그런 거, 지금 고등학교 때 그런 내용 조심해야 되는 거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때뭐 배웠냐면은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꿀 때뭐 전치사를 뭐를 쓰니 이런 거 했어. give A, B는 뭐 give B to A 하니 뭐 buy A, B는 buy B for A 어떨 때 to 쓰고 어떨 때 for 쓰고 뭐 ask는 of 쓰고 이런 것들을 다 했었습니다. 형식 전환이라면서 배웠어.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그러니까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꾼다는 얘기는 뭐이 문장 가지고 예를 들면 my father bought a soccer ball for him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똑같은 문장을. 그러면 이렇게 바꾼 걸왜 삼형식이라 하냐면은 얘는 for him이 되면서 him은 전치사의 목적어가 됐어. for의 목적어가 됐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동사의 목적어는 뭐만 있다? a soccer ball만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꿔서 그래서 간접 목적어한테 적절한 전치사 to나 for나 of를 붙여서 뒤로 보내는 걸 형식 전환이라면서 배웠었어요. 됐습니까? 그리고 요 녀석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 얘들을 보고 이제 타동사 중에서도 얘들을 보고는 뭐라 그러냐? 완전 타동사라 그래요. 완전 타동사. 목적어만 있으면 끝난단 말이에요. 목적어만 있으면 완전해져. 목적어가 있음으로써 충분하다. 보충하는 말 필요 없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가 오형식이죠? 그럼 오형식은 여러분들 지겹게 들었을 수가 있는데. 지겹잖아, 솔직히. 내가 뭔 얘기할지 알잖아. 오형식은 이런 게 있었죠. 그쵸? 그래서 so A is B. 그쵸? A를 B라고 부르니까 A는 B다. 됐습니까? 뭐 이거 비슷한 거뭐 name AB, A를 B라고 이름 붙이다. 뭐 elect AB, A를 B로 선출하다. A를 B로 뽑으면 A를 B로 뭐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으면 그 사람은 대통령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됐습니까? 이런 구조가 있었고 그 다음에 make A 형용사죠. make A 어떤. 됐습니까? so A is 어떤.
I made her happy, so she was happy. 내가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녀는 행복해졌잖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여기 삼지창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 3-A, 3-B, 3-C가 있었는데 얘는 want A to do죠. want A to do. A가 뭐뭐 하기를 원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tell A to do. A 보고 뭐뭐 하라고 말하다. order A to do. A 보고 뭐뭐 하라고 명령하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내가 만약에 I want you to study harder 했어. I want you to study harder. 나는 원해. 누구를 원해? 너를 원해. 네가 뭐 하는 거? To study harder 하는 거. 네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 원해. 네가 내말 들었어. So A가 뭐를 한다. 그래서 So you study harder 라는 문장을 만들 수도 있죠. 난 네가 열심히 공부하기를 원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공부합니다 라는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뭐냐? make a do였죠. make a do, have a do, let a do, help a do, help a to do. a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였죠. 무슨 동사들? 사역 동사들. 시키는 동사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은 see a do 또는 doing. a가 보고 뭐뭐 하는 중인 a를 보고. 됐습니까? 무슨 동사들? 지각 동사들. 얘들이 5형식의 세 가지 유형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선생님이 할 때마다 뭐 so 이런 말, 이것도 마찬가지 뭐 I made her, 뭐 I made her clean the room, so she cleaned the room. 내가 그녀 보고 방청소하라고 시켜서 그래서 그녀는 방청소 한다. I saw her dancing on the floor, so she was dancing on the floor. 내가 그녀가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는 그녀를 봐서 그래서 그녀는 춤추고 있는 중이었다. 계속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문장 속에 목적어였고, 얘를 보고 이제 여기 있는 부분, 여기에 나왔는 A는 전부 다 동사의 목적어들입니다. A를 부른다, 뭐 A를 뭐 만든다, 뭐 A를 원한다, A가 뭐뭐 하기를 원한다, 목적어들인데 그 뒤에 나오는 게 얘는 명사죠, 명사. 그쵸? A를 B라고 부른다. I call, 뭐 we call, 뭐 I call my puppy Choco. 나 우리 강아지를 Choco라고 부른다. So my puppy is Choco. 명사죠, 명사. 명사 보호란 말이야, 명사 보호. 근데 무슨어 뒤에 있는 보호다? 목적어 뒤에 있는 보호라서 얘를 보고 명사 보호, 목적격 보호라고 부른다, 목적격 보호. 문장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이라고. 근데 그게 명사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고, 형용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동사가 동사 아닌 형태. 난 동사의 뜻은 갖고 있지만 동사는 아니에요. To do, 뭐, doing. 두 동사 원형 얘들 보고 원형 부정사라고 했었습니다. 요런 것들이 5형식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he makes me happy, so 현재 시제는 I am very happy 할수 있죠. 그래서 그녀가 만드는 아 그가 만드는데 누굴 만드냐면 나를 만들어. 어떤 상태로? 매우 행복한 상태로. 그래서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가 목적어고. 그다음에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목적격 보호라고 하고. 보충하는 말이 필요하죠. 보충하는 말이 있어야지 완전해지죠. 그래서 5형식의 타동사를 보고는 뭐라 그런다? 불완전 타동사다. 보호가 있어야지 완전해진다. 불완전 타동사라고 부릅니다, 5형식은. 아까 전에 보호가 필요한 게 불완전 자동사였죠, 이 형식에서. 보호가 필요할 때마다 불완전이란 얘기를 하네요. 보충해줘야 돼. 보호라는 말이 보충하는 말이란 뜻이거든요. 됐습니까? 뭐 요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밑에 쭉 설명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동사 가운데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를 intransitive verb라고 한다. 됐습니까? intransitive verb 자동사라고 얘기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동사 뒤에 뭐 무엇을 누구를 이런 뭐 what이나 whom에 대한 대답이 비동사일 때 말고요. 됐습니까? 필요 없는 애들을 자동사라고 합니다. 누가 나로서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필요할 때는 타동사 transitive verb라고 한다. 그래서 my children always laugh 하고 있죠. 나의 아이들이 항상 웃는데요. 그렇죠? 누가 아이들이 뭐 한다 웃는다는데 여기에 always가 빈도 부사죠. 부사하면 떠오르는 게 modifier 수식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라 한다? 일형식이라고 합니다. 일형식. 됐습니까?
그리고 수식어는 주어와 타동사를 구분하는데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 이 대답 듣고 싶어. How do they laugh? 잖아. How do they laugh? 걔들 어떻게 웃는데? 맨날 웃어. 얘가 how에 대한 대답 또는 how often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문장의 형식에 아무 영향 안 주고 그러면 뭐만 남았다? 누가 다로 충분하다. 그래서 일형식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다음 문장 They grow taller every day 하고 있죠? 그래서 they grow taller every day 됐습니까? 그럼 they grow taller는 뭐랑 비슷한 뜻이냐면 they are taller 하고 비슷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장에 해석하면 그들은 매일매일 쑥쑥 자라고 있다는 얘기야. 걔들 매일매일 쑥쑥 자라. 그럼 매일매일 어떤 상태이다? taller의 뜻이 어떤 시죠? 그렇죠? 어떤 키 큰, 더 키가 큰. 그러니까 얘를 보고 몇 형식이라 한다? 2형식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왜 얘가 2형식이에요 선생님? 그들이 잘한다. 어떻게? 이거 어떻게 같은데요? 자, 우리말로 해석하면 그들이 매일 더 크게 자란다. 자, 이 문장을 통해서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겠네. 자, 여러분들이 우리말 해석만 가지고 문법을 공부하면 틀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자, 얘를 우리말로 해석하면 그들이 매일매일 더 크게 자란다죠. 그러면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주어일 거고 매일은 이거 when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언제? 이게 부사죠. am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더 크게는 마치 우리말로 보면 어떻게처럼 보여. 어떻게. 어떻게 자란다? 어떻게 자란다? 더 크게 자란다. 그러니까 얘가 how에 대한 대답으로 착각할 수가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물론 how에 대한 대답은 맞습니다만 근데 얘는 they are taller하고 문장의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2형식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1형식하고 2형식 문장 다시 한 번 더 만나봤고요. 그러니까 위에는 지금 대표적인 2형식 동사인 be 동사를 썼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자세하게 설명할 때는 고등학생들답게 얘 대신 grow를 써도 비슷한 뜻이 되고 grow 대신에 are를 써도 뜻은 문장의 구조는 비슷하게 유지된다고 해서 그래서 뜻을 요만큼 바꾼 동사인 grow를 사용해서 2형식 문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C라고 쓴 게 이거 있죠. C가 보호를 complement란 뜻으로써 보호가 보충하다가 complement거든요. 그래서 보충하는 말이란 뜻으로 C라고 썼는데 보호가 있어도 목적어와 what에 대한 대답이 계속 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얘는 뭐야 2형식 동사고 그 다음에 자동사다. 그 다음 문장 아이가 love 하는데 그 다음에 whom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그렇죠? 누구를? My children을. 그 다음에 how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어떻게? 엄청 많이. 나는 나의 아이들을 엄청 좋아한다. 그러니까 목적어가 있으니까 드디어 타동사. 그리고 완전 타동사라고 한다. 이런 녀석을. 아까 전에 얘는 완전 자동사라 했죠. 완전 자동사.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는 불완전 자동사라 했습니다. 보호가 있어야 되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완전 타동사를 얘기했고요. 완전 타동사. 그 다음에 뭐 they가 give 하는데 whom에 대한 대답이죠. 누구에게? me에게. what? a lot of love. 많은 사랑을 준답니다. 그들이 나에게 무엇을 주니? what? a lot of love. 그 다음에 in return은 대가로 이 말이죠. 대가로. 보답으로. 보답으로. 그들이 나에게 많은 사랑을 줍니다. 내가 뭘 해줬나봐요. 내가 해준 것에 대한 in return으로. 보답으로. 됐습니까? 대가로. 그러니까 얘는 how에 대한 대답이야. 아 how가 아니네요. why에 대한 대답이네요. why. 야, 왜 너한테 많은 사랑을 해주는데? 응?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왜? in return, 보답으로. 어쨌든 뭐 why에 대한 대답도 when, where, how, why니까 modifier, 수식어, 부사죠. 그러니까 문장의 뼈대만 추려놓으면 누가 다, whom, what. 그들이 준다, 누구한테, 나한테, 무엇을. 그래서 얘를 보고는 뭘 한다? 사형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간접 목적어 I-O죠. 직접 목적어 D-O. 두 개의 목적어가 있어도 타동사다. 사형식이다.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 두 개를 가질 수 있는 동사만 모아놓고 Dative verb 됐습니까? 수여 동사라고 따로 이름을 지어놨고 그건 뜻만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Provide나 Supply 같은 경우에 공급하다인데 그럼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공급하다가 될 것 같은데 얘는 안 된다 됐습니까? 걔들. 하지만 Give는 된단 말입니다. 사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사형식 했으니까 얘는 오형식이겠죠? I consider myself lucky. 내가 여긴단 말이야. 내가 여기 생각한다. 누구를 생각한대요? myself를. 내 자신을 생각한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lucky하다고. 그러면 여기에는 오형식 할 때마다 자꾸 얘기해서 내가 내 자신을 lucky하다고 생각하면 so I am lucky.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나는 내가 운 좋다고 생각해? 라는 말이나 나는 운 좋아? 라는 말이나 다른 말 하는 겁니까? 똑같은 말 하는 거 맞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자 오형식 할때 내가 왜 자꾸 이렇게 얘기하냐? 얘는 지금 이 문장에서 얘는 목적어고 얘는 목적격 보호죠. 정확하게 옷이라고 써야 돼요. 목적격 보호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죠. 근데 자꾸 이 문장을 왜 쓰느냐? 목적어를 뭐로 만들고 주어로 만들고 목적격 보호를 어떻게 지금 얘 형용사니까 형용사 앞에 비동사 붙이면 동사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목적격 보호를 어떻게 만져줘서 뭐로 만들면 동사로 만들면 이 문장이나 완전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뜻을 계속해서 전달할 수 있는 문장이 바로 몇형식 문장이다. 오형식 문장이다. myself가 왜 I가 돼요? 이건 지금 뭐 이게 I consider me 할 수는 없잖아. 제기 대명사 쓴 거잖아. 됐습니까? 그럼 내가 내 자신이 운 좋다고 생각하면 그래 나는 운 좋아 하고 거의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거죠. 그럼 아까 얘기했던 오형식이 뭐 1번 스타일, 2번 스타일, 3번 스타일 있는데 얘는 뭐하고 똑같은 스타일이냐면 make a 어떤 lucky 어떤 운 좋은 하고 똑같은 두 번째 유형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동사 가운데 보호가 필요 없으면 완전 동사 complete verb라고 한다. 맞습니까? 그러면 완전 동사는 몇 형식을 만들 거냐면 1형식이나 3형식이나 4형식을 만들겠죠. 1, 3, 4를 만드는 것은 완전 1형식만 완전 자동사라 했죠. 3, 4형식은 완전 타동사겠죠. 얘는 완자고요. 얘는 완타죠. 됐습니까? 보호가 필요한 동사를 불완전 동사라고 한다. 그럼 불완전 동사는 몇 형식 만들 때 쓴다? 2형식이나 5형식 할때 쓰죠. 2형식은 뭐가 있고 주격 보호가 있었죠.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 그다음 5형식은 뭐가 있었다? 목적격 보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형식은 불완자고요. 불완자고요. 얘는 불완전 자동사를 얘기한 겁니다. 불완자고요. 그 다음에 오형식은 불완타죠. 불완전 타동사죠. 일단 목적어가 있어야 되니까 오형식은 타동사하고 목적 보호어가 있어야 되니까 불완전합니다. 불완자, 불완타. 오케이. 그래서 My parents live in New York이라는 1형식 문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왜 1형식이냐? 누가다? My parents가 live다 해놓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얘를 보고 이제 몇 형식이라고 1형식이라 그러고 여기에 live는 뭐라 그러냐 하면 완전 자동사라고 하죠. 완전 자동사.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으니까 자동사라 하고 보호가 필요 없으니까 완전이라고 완전 자동사죠. 완자죠. 완자. 그리고 여기 수식어는 뭐 구분하는데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는 이게 when, where, how, why다. 신경 쓰지 마라. 몇 형식인지 할 때는 이 말이에요. 그냥 되게 어렵게 써놓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뭐 이거 보호가 없다는 얘기는 뭐가 뭐 되는 것도 없고 것이 다 되지도 않고 어떠니 어떻다 되는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어떠니 어떻다 된 것도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 I visit them once a month죠. 누가다? I가 visit한다. 그 다음에 whom에 대한 대답이죠. 누구를 방문하는데? 그들을. once a month. 한 달에 한 번씩.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once a month는 how often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부사란 말이야. modifier. 주어 동사 목적어니까 얘는 몇 형식이다? 3형식이란 말이죠. 그리고 보호가 필요 없죠. 보호가 필요 없단 말은 완전하. 보충 안 해도 돼. 완전해. 보호가 필요 없어. 완전해. 근데 목적어 있어야 돼. 그래서 얘는 완타가 되는 거죠. 완전 타동사죠. 아이고 얘한테 쓰면 안 되지? 근데 I visit them once a month 하고 똑같은 얘기를 할 건데
근데 형식이 달라집니다. 뭐 할지 이미 아는 사람도 있을 건데요. I visit them once a month now. I go to them once a month now. 하는 얘기는 똑같죠? 그쵸? 근데 얘는 잘라보면 I가 go 한다 한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나왔고 how often에 대한 대답 나왔죠? 내가 간다. 어디로 가는데 그 사람들한테 가. 한 달에 한 번씩. 그럼 이건 갑자기 몇 형식 됐다.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는데 1형식이 되는 거죠. 얘는. 됐습니까? 자, 선생님 뭐 완전 타동사, 불완전 뭐 타동사, 자동사 이런 거 알아야 돼요? 자, 물론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내가 대답해 줄 수 있는 건 뭐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몰라도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근데 이런 걸 왜 알아야 되냐 하면요. 이유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이런 게 뭐가 중요해요? 뭐 예를 들어서 Can you recommend 바빠갖고 막 스펠링 다 틀리네 Recommend me a place to that I can go Can you recommend me a place that I can go? 너 나한테 뭐 해줄 수 있겠니? 추천해줄 수 있겠니? 말입니다. 추천 누구한테? 나한테 무엇을? 장소를. 장소는 장소인데 어떤 장소? 내가 가볼 수 있는 내가 한번 가볼 만한 장소 좀 추천해 줄 수 있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장은 지금 틀렸어. 왜 틀렸냐 하면은 지금 이 녀석을 지금 뭘 쓴 거예요? 관계대명사를 썼죠. 그럼 관계대명사를 썼다는 얘기는 지금 얘가 이 속에 쏙 만약에 집어넣는다 치면 그냥 들어온다라고 한 거야. 그냥 들어올 수 있어 없어. Go a place 이런 게 어딨어. Go to a place 해야 되잖아. 그럼 Go a place야. Go to a place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틀린 문장이야. 왜냐하면 지금 이 선행사가 여기 있는 동사에 무슨 어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냐면 목적어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에 뭘 썼으니까? 관계 대명사를 썼으니까. 됐습니까? 얘 바르게 고치려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얘를 고쳐주든지 그쵸? 아니면 싫어 난 that 꼭 쓰고 싶은데 알았어 그럼 that 꼭 쓰고 싶으면 뭐 얘를 그냥 비슷한 뜻에 이걸로 고쳐줘 왜냐 빚은 타동사니까 얘를 뭐로서 가질 수 있는 거야? 목적어로서 가질 수 있단 말이야 문법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자동사니 타동사니 하는 것들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걸 뭐 꼭 알아야 돼요 라고 물으신다면 오케이 알겠어 몰라도 돼 몰라도 되는데 대신 뭔 알아라? Visit to them은 아니라는 건 알아야 돼 Visit to Korea는 틀렸어 Visit Korea야 그러면서 내가 이제 뭔 얘기를 한번 한 적 있냐면은 이걸 시리즈로 쭉 얘기한 적이 있었어 그 방에 들어가다 Enter the room Enter into the room 하면 안 된다 이랬어 한국을 방문하다 비지 코리아 비지 투 코리아면 안 된다 이랬어 그 다음에 나랑 결혼해 주세요 메리 윈 미야 메리 미야 메리 미라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그 회의에 참석하다 어텐드 앳 더 미팅 하면 안 되고 어텐드 더 미팅 하라 그랬어 어텐드 미팅 어텐드가 참석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 구미에 도착하다가 리치 구미야 리치 인 구미야 리치 구미 해야 된다고 했어 어 어라이브 써서 도착하다고 싶어 어 알겠어 어라이브 인 구미 해 그러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리치는 타동사란 말이야 하지만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어라이브는 뒤에 where가 와야 된단 말이야 리치 뒤에 what visit 뒤에 what 타동사란 얘기를 하고 있어 걔들은 attend도 타동사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지금 얘기했던 것들이 뭐냐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라는 단어들이야 enter into the room 하면 안돼 enter the room이야 왜 enter 뒤에 what이 오면 돼 타동사야 greet him greet 하면 인사하다거든요 greet him 해야지 greet to him 하면 안 된대 그에게 인사한다 어 그에게 인사하다니까 greet to him일 것 같지 아니래 greet him이래 greet him greet me 나한테 인사해 뭐 이런 것들 그냥 타동사로 쓰면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 쭉 선생님 그걸 다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긴 반복해서 아는 거지 그게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라는 겁니다 전차 넣으면 안 되는 것들
빡 거꾸로인 것도 있어. 타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자동사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를 얘는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얘는 타동사니까 what이 왔어요. 근데 얘는 자동사니까 where가 와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제 불완전 동사니까 몇 형식 할 거냐면 저 2형식 아니면 5형식 보호가 필요한 두 형식이었어. 됐습니까? So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5형식이었어. My parents are still active. 됐습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나의 부모님이 여전히 활동적이다 하고 있는데 active 어떤 활동적인이죠? 어떤 시 앞에 뭐 있어? 비동사 있죠? 합쳐서 활동적이다 됐죠. 그래서 뭐가 뭐 되고 있는 어떠니 어떻다 되고 있는 2형식이란 말이에요. 2형식은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어떠니 어떻다 되는 경우하고 것이 것이다 되는 경우. 됐습니까? 자,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2형식 동사는 비동사가 맞습니다. 근데 얘만 알아둬서는 안 된다 그랬어. 이제 뜻이 조금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they are still 뭐 예를 들어서 my parents are still active 해도 뭐 이거는 그냥 어떤 느낌이다. 여전히 활동적이십니다. 이런 뜻인데 만약에 얘 대신에 get 이런 걸 썼어. 그러면 점점 활동적이 되어 가십니다 라는 뜻이 될 거고요. 여기다가 look 이런 걸 쓰면 활동적으로 보인다 라는 뜻인데 어쨌든 활동적으로 보이시길래 활동적이십니까 물었더니 우린 활동적이야 그러면 look 대신에 are 넣어도 되겠죠. 결국 다 똑같은 의미란 말입니다. 뭐 여기다가 뭐 stay 넣었어. 그러면 뭐 활동적인 상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stay 대신에 얘 넣어도 계속 비동사 얘 대신에 얘 넣어도 얘 대신에 얘 넣어도 얘 대신에 얘 넣어도 계속해서 비슷한 의미가 유지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동사들을 보고 2형식 동사들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5형식이 나오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they keep their body and mind healthy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keep 시켜둔데 유지한단 말이야. What? their body and mind를 어떤 상태? healthy한 상태로. So 그래서 자 그들이 그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면 so their body and mind are healthy. 그들의 몸과 마음은 어떻다? 건강하다. so 해도 똑같은 얘기 하고 있잖아. 그들이 그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면 그래서 그들의 몸과 마음은 건강하다라고 할 수 있죠. 문장 속에 또 다른 문장이 들어있는 문장 이런 형식을 보고 뭐라 그런다? 5형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얘를 보고 목적어라 그러고 얘를 보고 목적격 보호라고 한다. 왜 목적격 보호라고 하냐면 목적어의 상태를 또는 목적어의 동작을 또는 목적어의 정체를 밝혀주는 말이기 때문에 주어의 정체가 아니고요. 됐습니까? 얘들이 어떻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적격 보호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걸. 동사는 목적어와 보호의 유무에 따라서 이제 목적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는 뭐라 그러고 자동사나 타동사라 그런다 했죠. 목적어 필요 없음. 됐습니까? 그 다음에 타동사는 목적어가 필요함. 됐습니까? 그러면 목적어가 필요 없는 건 뭐였어? 1 아니면 2지. 그쵸? 그 다음에 목적어가 필요하면 3, 4, 5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됐습니까? 그래서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면 완전하면 1형식 아니면 3형식 아니면 4형식이죠. 1, 3, 4는 뭐가 필요 없어? 얘들은 보호가 필요 없었잖아. 근데 불완전하면 2형식이나 5형식이죠. 주격 보호가 필요하거나 목적격 보호가 필요한 형태. 됐습니까? 그래서 the sun rises in the east. 누가 다? the sun이 태양이 떠오른대죠.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그러니까 1형식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weather became warmer 하고 있죠. 그럼 날씨가 점점 따뜻해졌다라는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날씨가 점점 따뜻해졌다는 얘기나 얘 대신에 The weather was warmer. 날씨가 더 따뜻해졌다. 나 뭐 다른 얘기 하는 겁니까? 똑같은 얘기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어떤 앞에 비의 동사 붙어서 어떻다 됐으니까 그래서 2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car of the future. 앞만 길어봤자 it이죠. It will use. 미래의 자동차는 사용할 거다. What? 무엇을? solar 에너지를.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할 거다. 3형식이죠. 그 다음에 he bought 했다. whom? Me, what? A camera.
Why? Why에 대한 대답이지, 이거. 왜 샀는데? 나의 생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얘는 영향을 안 주고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있으니까 사형식이고, 삼형식 바꾸면 어떻게 된다? He bought a camera for me for my birthday. 이렇게 되죠. by는 for를 쓰죠. 삼형식 전환할 때. 그 다음에 we가 뭐 했냐면, we가 chose 했어. 선택했대. 누구를? Adam을. What? team lead, team captain으로, 팀의 주장으로서. So? 과거 시제네? So? Adam was team captain. Adam은 뭐였다? 팀의 주장이었다. 우리가 아담을 팀의 주장으로 뽑았으면, 그러니까 아담은 팀의 주장이었어요. 란말할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몇 형식? 5형식.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미리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이해 보십시오. 이제 오케이. 수고도 하겠습니다. 참, 이 강의 뭘 어떻게 당장 해. 당장 해. 그래. 내 가세요. 수원 가서 탱자 탱자 놀지 말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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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